자, 제주반도체 녹화 들어갈 거예요. 제주반도체 오늘 내용 보시면은 좀 뭐랄까요? 아주 소름 돋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소름 돋는 부분이. 저도 소름 돋아요. 근데 오늘 교육받는 거 하나만 아셔도 여러 가지 이제 뭐몇 가지 정도의 핵심 포인트는 있는데 그 중에 한 포인트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케이블 경제 TV 뭐 가장 대표적인 게 한국 경제 TV 또 MTN, MBN, 이토마토 이런 메이저급들의 야간 방송에 나오는 유료 전문가보다 여러분들이 더 훌륭하신 주식 전문가 될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내용의 기준입니다. 첫 번째 기준은 제주반도체가 사실상 지금 뭐 금양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금양은 700억짜리 12조까지 땡겼던 거고 제주반도체는 최근 6개월 동안에 700%인가 올라왔죠. 그 이상. 그래서 시가총액 1300억 정도 했던 종목이었는데 이게 지금 1조 1000억을 넘기고 있습니다. 야, 대표님 필살기 수익률 대회급으로 저는 지금 이걸 수익률 대회라고 생각하고 진행을 하는 거예요, 솔직히. 어? 그 수익률 대회 나갖고 1등 못하면 막말 쪽팔린 거지. 응? 그 전문가를 자격이 없지. 매매 신호를 어떻게 줘? 약장수들하고 똑같은 거지, 윤정부가. 그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더 심사숙고해야 되고. 자, 제주반도체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 오늘 상승률 1위입니다. 그리고 거래대금이 4위까지 장 막판에 치고들어 올렸다라는 것에 매우 지금 흥분 상태예요. 자, 첫 번째 기준은 제주반도체가 지금 저평가니까 아닙니까? 저평가 아니에요. 프리미엄이 너무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냥 나 직장 다니는데 묻어둘라고 제주반도체 삽니다. 절대 반대. 아, 나 사업하는데 돈도 많고 깨져도 돼. 그냥 묻어둘래. 그것도 반대. 얘는 그냥 말 그대로 거래 터질 때 변동성 매매 집중하고 어찌 보면 수익이 들라는 것처럼 느껴지는 종목이지만 어떤 게 윤종두처럼 올라갔다 꼬리 달리면 정리해. 올라가면 또 꼬리 달리면 정리해. 또 올라갔는데 또 꼬리 달리면 정리해. 그러니까 중간에 적절한 시점에 재편입을 하겠죠. 더 높은 가격에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냅뒀더니 더 가는데 왜 저런 패턴을 가져가냐라고 했을 때 시장에서 사실 이런 종목을 심하게 얘기하면 이건 뭐 장난치는 거죠, 지금. 주가 조작이라고도 할수 있지. 근데 이제 안 잡는 거야. 그러니까 뭐 주가를 막 조작한 개념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제 고비인도거래 터트려 놓고 추이 추세 매매해서 뭐 따라 붙는 쪽 있어 주니 건드리고 있는 건데 이게 완벽한 뭐 주가 조작인지는 뭐 확인하기는 좀 솔직히 힘들어요. 그냥 좋다, 난 좋다로 생각해서 막 산다. 거기에 이제 외국인들이 어찌됐든 제주반도체 기준은 외국인들이 주가를 휘어 감고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통해서 외국인들이 오늘 얼마? 2% 이상 매수 보란 듯이 들어오면서 매도 물량 나왔던 거 대비해서 2%. 그러니까 20만 주 나왔다가 60만 주 매수로 전환됐으니까 3,400만 주대 종목인데 80만 주면은 2%가 넘죠. 그러면서 주가가 급격히 치고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따라 붙을 수밖에 없어. 근데 따라 붙었더니 걔네들이 또 패버리네. 아우 짜증나게. 그러니까 집중해서 볼 수밖에 없어요. 걔가 조금이라도 움직임이 나오면 바로 따라 붙어야 돼. 그 신호가 어디서 나와요? 종목 검색해서 나오지. 그게 나오는지 보여드릴 거예요. 그 철저히 기술적으로 뿐이면 대처가 안 된다. 그래서 요 증권 분석 방법의 기준을 어제도 이제 이걸 해드렸는데 일부 해드렸는데 방송 보세요. 팍스형제 TV에서도 해드렸어. 방송 보세요. 근데 지금 뭘 해드리려고 그러냐면은 요한 페이지 가지고 1시간 교육해 놓은 유료 강의가 있어요. 9시간 강의 중에서 1시간을 저걸 해드린 게 있습니다. 그거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실 때 꼭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지금 시간에 이거를 또막 설명하기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올려드릴게요. 올려드리고 동영상 올려드리고 그렇게 해서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여러분들 이거 올려드리면 나중에 꼭 불기둥 AI 뭐 이렇게 제목은 돼 있는데 썸네일 만드는 친구가 어린 친구인데 이 사실 주식을 몰라요 아예. 그래도 뭐 썸네일 이런 거잘 만들어줘서 저는 고마운 거고 제가 일일이 관여를 못하니까 이런 것까지 어떻게 관여를 합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거래대금의 기준에 대해서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그거 말고도 외국인간 실시간 따라잡기 프로그램 매매의 비밀 뭐 그런 부분을 좀 교육을 해드릴 겁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은 쉽니다. 제주 반도체가 끝내줘요. 온 디바이스 AI 수혜주고요. 어쩌고저쩌고. 그게 기본 쪽 분석은 아니잖아. 앞으로 성장성이 끝내주고요. 그게 내재 가치가 저평가라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증권사 보고서도 거의 안 나와 있어요. 거의 없어요. 증권사 보고서도. 한국투자증권인가 작년에 하나 해놓고 그 정도가 있나? 하여간에 뭐 없어요. 거의. 없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그 증권사 보고서나 이런 거는 증권사 찾으시면 되고 아니면 그냥 포털에서 제주반도체를 검색하시면 관련된 보도자료, 기사, 내용도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걸 걸러서 보려면 그냥 그 저기를 보시면 돼요. 그 네이버에서 그냥 보시면 돼요. 네이버에서 종목 게시판 보시면은 그 종목 게시판 쪽에 뉴스 공시 이런 부분이 나와요. 그냥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심리 분석의 기준을 잡고 그 다음에 수급에 대한 분석을 잡고 근데 수급에 대한 분석은 메이저의 매집이냐 그리고 거래대금의 기준이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면 돼요. 메이저가 순매수를 했느냐 그러니까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가 순매수를 했느냐 그게 가장 보기 좋죠. 외국인도 아니고 기관도 아닌데 큰형이 샀어요. 그거는 뭐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메이저의 순매수가 아니더라도 거래대금만 터져도 시장에서의 강세 흐름은 나올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포스코홀딩스가 지난해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2월부터 7월까지의 매집이 아니라 주가 폭등 포스코홀딩스가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의 주가 폭등이 나오죠. 상상을 초월하는. 근데 그 기준 6개월 동안에 개인들에게 와우 28%를 넘겨요. 그러니까 저는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어오는 종목 또 2007년도에 시가총액 2위였던 포스코 그룹 그러니까 그 급의 종목이 개인들에게 28% 물량 넘기는 건 처음 봤어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뭐 셀트리온 이런 애들 말고 아우 뭐 처음 보는 것 같아 거의. 근데 주가는 폭등이죠. 거래 대금입니다. 이슈에 형성된 거래 대금.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2차 전지 중에 순수하게 매수가 들어와 있는 쪽은 포스코 DX 특별한 케이스 하나. 그리고 걔만 7월 26일 고점을 넘긴 거고 나머지는 2차 전지에서 메이저가 매수한 종목이 있어. 작년에 미친 듯한 거품이 터졌는데 누가 바보도 아니고 매수합니까? 바보를 떠나서 매수할 수가 없어요. 규정상 안전자산을 운영하기로 돼 있지 그렇게 프리미엄이 높은 종목 매수하기로는 안 돼 있단 말이야. 어쨌든 두 가지 딱 나뉘어지죠. 심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은 심리다. 그것을 바탕으로 그것을 모멘텀으로 그것을 명분으로 주가를 들어 올리느냐. 누가?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큰형. 근데 대형주 시가총액 좀 1조 이상 이런 종목의 상당 부분은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가 관여가 됩니다. 관여가 되는데 순매수로 관여를 할 거냐 아니면 거래대금만 터뜨릴 거냐 그 기준에 매수를 하면서 거래대금도 터뜨린 종목은 뭐 한미반도체 HPSP가 중간중간에 거래가 터지면서 날아가죠. 그 전에 매집을 다 하고 수급이 계속 들어와.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 외국인 그리고 주요 주주 지분 87%예요. 그런 종목을 삼성전자 지금 작년부터 올해까지 외국인이 4% 이상을 매수해요. 외국인 대주주의 지분이 87%인데 작년에 한 4% 이상 매수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하이닉스도 87% 이상인데 외국인 기관 쌍끌이로 4% 이상. 아니 87%의 기관 지분 빼고 나면 유통 물량이 있냐고. 또 개인들은요. 단타 치러 들어왔나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아니죠. 그런 유통 물량이 없는 상태에서 매집에 들어오니까 변동성이 확장이 나오고 확대 나오고 그런 겁니다. 결론적으로 결론적으로 이 수급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해석 부분 수급을 확인하기 위해서 캔들의 색깔 빨간색이니 파란색이니 빨간색 매수를 해서 빨간색이니 아니면 매도를 해서 파란색이니 캔들의 변동성의 크기는 얼마나니 꼬리는 달렸니 힘의 세기는 어떠니 또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우상향이니 우하향이니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제주반도체는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
매집이 돼 있는 쪽은, 그러니까 반도체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집이 돼 있다고 그랬죠. 되고 있고 지금도. 그러니까 주가가 50이지 고가가 나오는 거고. 어? 두 번째 기준은 한미반도체, HPSP,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쪽은 10% 이상 매주가 돼 있어요. 10% 이상 매주가 돼 있어요. 매집이 안 되는데 변동성이 확장되어 있는 건 대표적으로 제주반도체 뭐 700% 이상 올라왔으니까. 그리고 SFA 반도체, 고형 이런 애들은 매집은 없어요. 하나 마이크론도 좀 매집은 좀, 그 수급은 좀 꼬여 있는 거고, 나노 공업이 조금 일부 들어와 있고, 이오테크닉스 이런 쪽에 이제 누적적으로 매수가 있고. 응? 그니까 그 매집의 설정 범위나 이런 부분을 같이 놓고 봐야 돼. 그니까 매집이 안 돼 있는 오늘 거래대금 2위까지 터트린 SFA 반도체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거래대금인 거야. 거래대금 말 그대로 미친 듯이. 와우! 난리 났네, 지금. AMD가 지금 제2의 엔비디아로 불리잖아요. AMD가 지금 6% 폭등이야. 반도체 어떻게 할 거야? 넷플릭스 이제 뭐 폭등 나온 건 그렇고. 엔비디아가, 어? 나 참. 안 좋아요? 아니, 엄지척 좀 눌러. 어? 시청자 수, 뭐, 지금 16분이시고 접속 조회수가 59개뿐이 안 되는데, 에? 아침까지 그래도 한 300분 정도는 보시니까 이렇게 밤새고, 어? 녹화를 해드리는데, 엄지척 한번 못 눌러주시나? 유튜브 좋아요 한번? 이거 지금, 우리 지금, 어때? 지금, 하나 미치겠네. 어? 어? 아니, 우리 하이닉스 비중 40%에, 반도체 소부장 나가고 있고, 50% 이상 IT 체험되는데 실질적 더 채우고 있고, 그런 상태에 미국장 지금 봤더니 AMD, 제2의 엔비디아, AMD가 6%에 엔비디아가 3%인데 엔비디아가 올해만 25%, 지금 30% 오른 거지 이제 이렇게 되면 시가총액 2000조짜리가 사상 최대치 고점 뚫고 75%도 올랐고, 작년부터 올해까지 320% 올라갔고, 그 덕분에 GPU 생산하는데 HBM을 납품해야 되니까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그 덕분에,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 상당 부분의 영향을 받았죠. 또 받고 있고 지금도. 내일 실적 하이닉스 대박이지 않겠어요? 농담이 아니라. 그 상태에서 하이닉스 쪽에 완전하게 납품이 기준 잡혀 있는 한미반도체. 그 한미반도체 매출처 다변화 할 수 있어요. 저평가 아닙니다. 다만 매출처 다변화해서 매출 좀 더 증가하면은, 그러면은 성장성은 인정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저평가 절대 아니라니까. 근데 메이저가 사잖아, 10%씩.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내일 집중해서, 아까 매매 따라하기 그런 기준에, 여러분들이 뭘 살지 모를 때, 윤정두가, 어? 라이브 방송도 있고, 문자만도 있고, 다 있지만, 종목 전략 다 잡아드릴 거 아니야. 그렇지만, 매매 따라잡기 해서, 이번 기회에 완벽한 수익 잡아내시란 말이야. 어? 야, 이거 대박인데. 어? IT 지금. 야. 우리는 지금 하이닉스가 어찌됐건 매일매일 문자, 첫 문자가 일반적으로 하이닉스부터 나가요. 야, 행복하네. 결론적으로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부터. 오픈 AI라는 업체입니다, 업체가. 오픈 AI라는 업체가 22년도 11월 30일에 인공지능 챗봇, GPT라는 거를 오픈을 했어요. 대화가 돼, 서로. 그러면 아마존이나 이런 쪽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지금 어때요? 어? 뭐, 무슨 뭐, 요기요 이런 배달업체들, 안녕하세요. 그냥 기계적으로 안녕하세요. 요 정도만 답변이 나오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AI가 생각을 해서 답변을 하고, 유튜브에 찾아보시면은 인터뷰를 하잖아, 기자들하고. 그리고 토론을 해요. 그러면 그 학습 능력을 가져가려면 이 반도체 D램의 사양이 상상을 초월해. 그러니까 GPU에 대한 사양이 어마어마한 고사양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오픈 AI가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50년대부터 AI라는 단어를 썼고 인공지능을 썼고,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AI라는 영화가 뭐 30년 전인가 굉장히 오래전에 있었고, 그리고 뭐 알파고? 어? 그런 단계별로 진화를 하다가 지금 어느 한 시점에 이제 진짜 공상과학 영화에서 보던 그런 내용들을 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오픈 AI가 그 인공지능 챗봇을 오픈을 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걸 무료화를 한단 말이에요. 대중화를 시켜버리는 거야. 이젠 이게 없으면 이제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지, 삶이. 그런 상태에서, 야, 이게 과연 뭐, 우린 주식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뭐, 과연 이게 뭐 실적하고 연동될까? 이게 뭐, 과연 뭐 좋을까? 뭐 어쩌고저쩌고 어쩌고저쩌고. 결론은요.
결론은 AI 이 서버 부분에 대해서 GPU가 차지하는 비중, AI 서버를 형성했을 때 GPU가 차지하는 비중이 70%인데, 그러니까 고사양 고마진이죠. 얘가 지금 가격이 5-6천만 원씩 한다 이거야. 어? 엔비디아가 만든 게 GPU가 5-6천만 원. 이걸 달라고 하는데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 주문하면 1년 걸린다 이거예요. 근데 이 GPU의 기준은 어떤 식으로 연결이 돼 있냐면 엔비디아가 설계를 합니다. 어? GPU에 HBM이 들어가고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제 샘플 보낸 거고, 하이닉스는 2013년부터 개발했고 얘는 2015년부터 개발했어요. 돈이 될까 하던 그런 시점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예? TSMC가 엔비디아가 설계해 놓은 GPU를 생산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HBM이 필수적으로 들어간다는 거지. 근데 이게 돈이 되느냐 했을 때 돈이 돼요. 2023년 5월 24일 날 장 마감 이후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 시장 예상치를 월등히 넘겨주고 매우 긍정적으로 그렇게 되면서 엔비디아가 말씀드렸죠? 좀 이따 차트 보여드릴 건데 시가총액 1000조였는데 그러면 삼성전자의 2.5배 하이닉스의 10배 수준이었는데 그 실적 하나 바탕으로 26% 올라온 거예요. 하이닉스의 2.5배짜리 종목이 26% 그리고 29% 그리고 이 갭을 메꾼 적도 없이 내리폭등 얼마 폭등 더블 났어요. 작년 5월 25일 대비 더블 났어요. 더블 2000조예요 지금. 그렇게 돈이 되다 보니까 AMD 인텔이 뛰어든 거예요. 그래서 AMD가 최근 들어서 시장 폭발적으로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기준이에요? 저 이유 중에 하나가 시가총액 3위 업체 알파벳과 협업을 하겠다 이거야. 엔비디아 독주 이건 막겠다 이거야. 근데 엔비디아도 주가가 폭등이 나오다가요. 엔비디아 폭등이 나오다가 주가가 멈춥니다. 어? 그잖아요. 엔비디아 주가는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21년도 11월까지 미국 증시 사상 최대치 고점 나스닥 찍을 때 폭등. 그러고 나서 꺾입니다. 테슬라가 75% 밀리고 엔비디아가 68% 밀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이 고점을 넘기고 75% 더 폭등이 나오는데 그 과정 속에서 23년 5월 24일 날 말씀드린 GPU 관련 실적이 상승을 초월하게 나와준 거죠. 근데 작년 10월쯤에 얘가 근데 수요가 계속 있나? 공급과잉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2차 전지 때도 또 바이오 때도 몰빵하라는 정신 나간 애들 박순혁 같은 애들 꼭 튀어나와. 그런 뭐 이번엔 좀 더 센 거였죠. 아주 센 놈이 튀어나왔지. 센 놈이 아니라 세진 거지. 공매도를 금지시켜버릴 정도로 그 여러 몰이에 그 조그만 애 때문에 예? 나이는 저보다 두 살뿐이 안 어리지만 어찌됐든 그러한 박순혁이가 무조건 몰빵하라는 바이오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어? 바이오 종목도 뭐 케이블 경제 TV에 있는 그 친구들이 그냥 막 몰빵하라는 거야. 어? 누구 죽이려고 그런 몰빵하라는 사람 함부류 그리고 무조건 사지 말라는 함부류 거품이니까 지금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한쪽에서는 아예 뭐 HBM 뭐 공급과잉이니까 뭐 에이 개뿔이나 뭐 공급과잉 공급과잉이에요. 아이고 뭐 사지 마세요. 아이고 한계가 있지. 아이 반도체 안 돼요.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떠드는 놈들. 또 한 부류는 HBM 그냥 어디서 주워드는 거 하나 있어. 무조건 매수하세요. 무조건. 왜? 아이 그냥 뭐 HBM 미쳤어요. HBM 사세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엔비디아가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 난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증권사 반도체 센터장 분들이시면 모를까? 근데 그분들은 여기에 그렇게 집중도 안 해, 사실은. 어찌됐든. 엔비디아가 GPU를 만들잖아요. 이 GPU에 대한 수요가 확실하게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는데, 제가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 조정이 나옵니다. 엔비디아 뿐만 아니라 여러 종목들이. 살짝 조정이 나왔는데, 10월 말에 그 당시 시가총액 2위인 MSR, 지금은 1위죠. 1위 등극했어요. 알파벳. 둘이 실적을 10월 말에 실적 발표를 합니다. 10월 제가 KBS 머니올라 녹화할 때니까 10월 26일인가 27일인가 알파벳이 얼마 나왔냐면은
실적은 긍정적으로 나왔어요. 앞으로 성장세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요. 근데 알파벳이 어떻게 됐냐면 대소민님 얼른 그냥 편하게 주무세요. 미국장 지금 폭등에 난리 났어. 반도체 미친 듯이 날라가 지금. AMD하고 엔비디아. 그냥 푹 주무셔도 돼. 아우 대박이야. 내일 뭐 하이닉스 실적 발표 날인데 제가 볼 땐 폭등 나올 것 같아. 알파벳이 마이너스 9%가 돼버립니다. 왜냐면은 클라우드 사업이 26% 성장을 했는데 10월 말 실적 발표 나왔을 때가 22%뿐이 성장 못했어요. 그래서 그걸 실망을 한 거야. 야 이거 끝이야 라고. 22%도 성장 많이 한 거지. 그 클라우드 사업 부분이 AI 관련된 부분인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같은 날 같은 실적을 발표를 해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이날 3% 폭등합니다. 3% 폭등으로 마감했어요. 은봉이지만 4%까지 갭상승 났다 은봉으로 마감됐지만 그래도 3% 폭등. 얘는 9% 마이너스. 지금 현재는요. 얘도 신고가. 52주 신고가 랠리. 이거 다 돌리고. 얘는 사상 최대치 신고가 뚫고 10%를 더 올라갔어요. 결론은 뭐냐면은 이 서버에 대한 GPU 수요가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야. 그냥 AI가 아니라 지금은 이제 더존 비존도 지금 미친 듯이 날아가잖아요. 검색량이 계속 뜨고. AI잖아 다. 작년에 무슨 바이오가 아니라 작년 같은 2차 전지 그 전에 바이오 그런 내용 얘기할 때 그냥 언급하잖아 바이오 2차 전지 김석일 씨인가? 그냥만 옛날엔 바이오 갖고 개거품 물고 있다가 결국은 고객 다 죽여놨었죠. 이번에 히트 반짝 친 게 이제 2차 전지로 히트를 쳤는데 히트 치면 뭐하냐고 고점을 잡아줘야지. 150만 원 갖고 꺾이면 기술적으로 대처해야지. 오늘 기술적인 부분도 나와요. 두 파트로 어제처럼 엔캠처럼 특집 방송 두 파트로 나눠서 해드릴 거예요. 왜 장이 미친 듯이 좋으니까. 시장 7% 빠지면 어때. 반도체는 다 신고가 랠린데. 하이닉스부터 다. 삼성전자부터 다 신고가 랠린데. 그래서 수요는 검증이 된 거예요. 실적은 엔비디아가 GPU발 실적이 지난해 5월 24일날 장 끝나고 확인이 돼서 거기서부터 따블이 난 거고 그 다음에 GPU에 대한 수요, 클라우드 업체들, 서버발 GPU 이런 부분이 시가총액 지금 1위로 올라선 MS, 3위 알파벳, 4위 아마존, 6위 메타 플랫폼 얘네들의 수요는 난리가 나 있는 거야. 서로 달라고 지금. 그래서 AMD 인텔까지 뛰어들었다 했죠. 그래서 HBM을 만드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뿐만이 아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 일본 업체까지 뛰어든다고 얘기했죠. 근데 그 진입 장벽이 높지는 않지만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근데 수율이 나오기까지의 양산 과정에 아니 믿고 그냥 똑같은 돈 주면 그냥 하이닉스 삼성전자 검증된 쪽 쓰는 게 낫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수요 부분이 이게 엄청나다 보니까 우리나라 네이버 카카오 마찬가지고 또 테슬라도 마찬가지 반도체 기준에서는 자율주행에 대한 또 자율주행 차에 대한 AI 기능 거기에 애플과 삼성전자까지도 그게 온 디바이스 AI 서버나 클라우드가 필요 없이 자체 구동이 되는 거 전부 반도체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날아간 겁니다. 그러면서 온 디바이스 AI부터 해서 뭐 삼성전자 애드립도 치고 있죠. 야 상표권 독점으로 줘 유럽 줘봐 주냐고 이건 공통사항인데 안 주지. 근데 지금 애플폰은 밋밋하다고 하는데 삼성전자폰은 대박이라 이거야. 그렇게 되면서 삼성전자 관련된 또 온 디바이스 AI 종목 그러는데 수십 종목이야. 수십 종목에 진짜 메이저가 매집을 들어오는 거 여기 노출되어 있는 것 중에 메이저가 매집이 되어 있는 거 규모가 있는 거는 요거 리노공업 HPSP인데 리노공업에 대비해서 HPSP가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뭐 심텍이나 이런 쪽도 수급이 아마 지금 개선돼 있을걸요. 시가총액도 있고. 그 나머지 여러분들 뭐 시장 바깥에서 나오는 거 이 정신 나간 것들이 메이저 방송 케이블 TV면은 시청자분들이 많으니까 저기서도 안정성을 고려해 줘야 되는데 아 개잡주죠. 아니 속된 표현으로 얘가 많이 올라왔지만은 많이 올라서 좋지만 우리도 수익이지만 위험고지는 해줘야 될 거 아니야. 1300억짜리 1조 1000억까지 올라올 동안에 변한 게 하나도 없어. 성장성에 대해서는 노출이 돼 있지만은 그렇다고 실적이 뭐 어마어마하게 올라와서 저평가 아니란 말이지. 그 자칫 잘못하면 2차전지 꼴이 나요. 근데
뭐 물론 재판단에는 최소 3분기 그러니까 그 연말까지도 일단 이 분위기는 지속될 수 있다. 농담이 아니라. 그리고 엔비디아발 영향력의 기준에 작년까지 그 랠리를 줬던 부분 그 부분의 확장 국면이 멈춰져 버렸단 말이에요. 더더욱 그 이격 줄이는 부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변동성이 조금만 확대돼도 시장 그냥 툭 건들면 2700, 800이 돼버리는 거예요. 제주 반도체만이 아니에요. 뭐 퀄리타스 반도체 이런 왜 자꾸 소형주를 여러분들에게 심어드리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서는 수익이 힘들어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 냅뒀더니 더 가더라. 그러면 결국은 고점 못 잡아. 아니 뭐 한 10% 빠지다가도 오르던데 이러면서. 그러면 에코프로 꼴 나는 거야. 지금 뭐 하여간에 시장 분위기가 그 박순혁이 때문에 개판이 돼가지고 위험 고지를 굉장히 세게 해드리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이상하면은 정리해야 됩니다. 예 기준까지 설정을 해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PCB 업체까지도 움직임이 나오고 지극히 정상적인 삼성전기 같은 경우가 현재 기준에 움직임이 조금씩 조금씩 나오죠. 매집이 뭐 만만치 않게 돼 있어요 거기도. 그래서 일단 주력 포트폴리오는 이제 그런 쪽에 설정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매매 따라 잡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해서 들어오시란 말이에요. 이 당장 어떻게 할까? 어? 아니 목요일날 당장 상한가나 잡아내고 아니면 1조 이상짜리에서 상한가 나오는 게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아니야. 작년에 포스코 DX 포스코 인터내셔널에서 상한가 안 잡았어요? 우리? 7월 24일날 포스코 인터내셔널 상한가 갔잖아. 시가총액 9조짜리가 상한가였어. 그 다음날 추가 폭등에 26일날 또 상한가였어. 시가총액 9조짜리가 3일만에 17조가 됐어. 그런 장이 도래됐다고. 농담이 아니라. 엄청난 기회가. 지금 나스닥 1.28% 폭등이야. 엔비디아 3.4% 폭등이야. 유튜브 찾아오셔가지고 그 내용들 다 확인해서 보시고 어느 누가 1월 17일날 시장 박살나고 2천 깨진다고 헛소리들 할 때 N자형 폭등 반전 나온 반도체는 N자형이죠. 눌린 게 제한적이니까. 제목 자체 6일 전에 HBM 반도체 SK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엔캠부터 어떻게 돼 있냐고 제주 반도체는 설명 안 했겠어. 17일날부터 미친 듯이 날라간 거죠. 이런 내용들 고형 제주 반도체 SFA 반도체 HPSP 뭐 하이닉스 전부 이런 내용 들으세요. 그러시고 네이버에서 공식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지금 절호의 찬스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께. 많은 분들이 그 얘기 하잖아요. 체험 한번 해결해 주세요. 이게 체험이지 뭐야. 이게 한 달에 윤정두가 포트폴리오 구성해서가 아니에요. 포트폴리오 구성은 라이브 방송에서 구성을 해드리는 거고 매매 따라잡기 윤정두가 가상계좌 1억 딱 놓고 매매하면은 그거 그대로 따라오세요. 소형 잡주 변동성 종목 안 하니까 우리는 대형주 하이닉스 내일 기준에 한미반도체 한번 보자고. 내일 한미반도체 예를 들어서 시초가 한 1%, 2%에 출발해서 예를 들어서 한미반도체 1, 2%에 출발해서 한미반도체 한 15% 막 올라가면서 신고가 내면 거래량 막 터트려주면서 500만주 이상 1000만주 1000만주 터질 수 있단 말이야. 한미반도체가 1000만주 터져봐야 거래대금 해봐야 한 6천억이 안 될 거야. 1000만주 터지면 6천억 정도 되겠네. 그러면은 6천억 해봐야 거래대금 2위, 3위, 4위 정도뿐이 못해요. 1조를 넘길 수도 있어. 1조 넘겨버리면 한 20% 가까이 그 이상도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럼 2%에 진입해서 한 방에 막 15% 날 수도 있겠네. 그 큰 시가총액 5조 이상짜리. 내일 한번 한미반도체 보자고. 그 종목이 없으면 다른 쪽에서라도 터지는 종목을 빠르게. 아니 라이브 방송에서는 이수페타시스도 검색기 얼마에 떠요? 29,050원에 딱 뜨면은 늦어도 2만 100원, 29,100원, 200원 사서 당일날 34,000원 찍잖아요. 꺾여서 그날 절반 이상 차익 실현했잖아. 그래서 라이브 방송에서의 기준이 잡히는 거고 문자 받으시는 분들은 일부러 늦게 보내는 게 아니라 한 템포가 늦을 수밖에 없고 동영상도 한번 늦게 보잖아. 이거 20% 수익 안 나면은 15% 수익 나서 와 수익도 나고 대박인데 와 환불되죠. 야 그래도 윤정두랑 같이 가야 되니까 야 이거는 뭐 일시적으로 한번 해주는 거니까 야 VVIP? 아니야 VVIP 들어가지고 대박 수익 내야지. 이렇게 되셔야죠. 이게 부담스럽다 하시니까 그럼 검증 한번 해보세요. 수익 나는지.
그래서 이렇게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어? 저거 뭐 예를 들어서 문자반 VIP반 하고 어? 일부 그 과금의 차이? 억 단위 이상 계좌 계신 분들은 응? 과금의 차이가 아니에요. 이수베타시스 2만 9천 원에 사는 거하고 3만 1천 원에 사는 거 같아요. 2천 원인데 3천 주 샀으면 2천 주 2천 원이면 600만 원의 차이예요. 차익 실현에서도 차이가 나고 여러분들이 몇십만 원 아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 수익만 날 수만 있다면이잖아. 실전 투자대회 7번 우승하고 2007년도에 응? 대우증권 수익률 대회 1억 이상 계좌에서 어? 그 매매 계좌에서 10주 만에 7,861% 세계 기록 타이틀을 갖고 있는 게 윤종도란 말이야. 전 세계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 기록을 깰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없고 제주반도체의 상한가는 12월 8일 날 나왔어요. 이때 시가총액은 솔직히 얘기해서 5천억도 안 돼. 5천억이 뭐야. 3,400만 주짜리에 이 상한가 간 날 만 원이라고 쳐도 어? 3,400억, 11,000원이라고 치면 4,000억이 채 안 되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때 매매 사인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 드려요. 종목 검색계 3,000억 이상짜리가 터지니까 삼선 종목 검색계에도 3,000억 이상 1조짜리의 S클래스가 있고 1조 이상의 V클래스가 있어요. 우린 V 위주로 매매를 해. 제주반도체는 그냥 교육용으로, 지금도 교육용으로. 이제는 1조가 넘었기 때문에 교육용 플러스 이제는 변동성 매매 설정 범위까지 같이 보는 거예요. 3천억 이상의 이런 알고리즘, 이게 수십 가지가 들어간 거예요. 윤종도 노하우가 수십 가지.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했던 그 노하우 그대로 싹 다. 요 밑에 더 있겠지. 그렇게 해서 검색해서 이런 식으로 튀어나오는 거야. 12월 7일 9,130원. 여기서 상한가 했으니까 한 12,000원 됐겠지. 시가총액 한 방에 4천억 이상이 됐겠죠. 1,300억짜리 4천억 된 거 이때. 그리고 이 흐름을 바탕으로 추가적으로 12월 8일, 12일 변동성 나오고 이렇게 탈퇴신호 나오잖아요. 탈퇴신호 나오면 매도하는 거지 뭘 미련을 가져. 펀드멘털이 뒷받침 안 된다 분명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거래가 둔화됩니다. 거래가 잘 보세요. 이건 뭐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거래가 터질 때 양봉의 캔들의 크기가 커지는 거예요. 거래가 터질 때 캔들의 몸통의 크기가 커집니다. 거래가 터질 때 꼬리가 달리는 경우도 있지만 거래가 없을 때 아래 위로 꼬리가 많이 달리고 캔들 자체가 작아지는 거죠. 이때 이후에 그러니까 12월 그 10일 이후에 거래가 둔화돼요. 뭐 시장 조치가 있었는지 둔화돼요. 그러니까 시장 조치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이제 뭐 투자 경고라든가 단기 과열 지정 예고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렇게 해서 이제 거래가 급격히 둔화되고 다시 거래 터진 게 1월 2일입니다. 1월 2일날 거래가 터지니까 바로 제주반도체 14,470원 뜨죠. 5.6에 그날 24% 올랐어. 얘기했잖아요. 3,400만 주짜리이기 때문에 1조가 안 돼. 우린 매매해 안 해. 안 해요. 교육용으로만 올려드리는 거야. 아, 1월 2일날 막말로 셀트리온 제약이 3%에서 상한가하고 셀트리온이 3%에서 19% 갔는데 이 수익 냈어 못 냈어? 냈죠. 종목 여러 개 오면 여러분들 헷갈리죠. 매매 따라하기는 윤정두가 딱 엄선해서 문자가 여러 종목 나가더라도 그 종목만 때려 공략할 거 아니에요. 셀트리온이면은 어? 시가총액이 극대용주 그 당시 합병 물량 들어오기 전에 10위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시가총액 10위까지 올라온 종목 포트폴리오 계좌 따로 있고 변동성 매매하는 뭐 1억 기준으로 설정을 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1억 계좌에서 1억 못 들어가 셀트리온을 들어가죠. 그날 거래대금 최상인데 당일날 들어와서 저런 수익을 내시란 말이에요. 대형주에서 어? 극대형주에서. 그리고 제주반도체는 교육용이라고 그랬어요. 이번에 매매 따라하기에서는 제주반도체 1조를 넘겼기 때문에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윤종두가 설정할 수 있어. 다만 1억 기준에 예를 들어서 10%만 들어갑니다. 아, 뭐 할 것도 없고 심심한데 수익은 계좌 수익만 7% 확보해놨고 자 10% 들어가서 그래도 우리가 소중한 자산이니까 분할 매수 두 번 합니다. 5% 5% 들어가서 만약에 실패되면 손절을 할 거고요. 얼마에 손절할 거고 올라가면 어떻게 할 겁니다. 자 매수는 여기서 할 겁니다. 자 14,700원에 매수 들어갑니다. 매수 먼저 하세요. 자 문자 만들어서 전체방 이제 뭐 문자 보내드릴 거예요. 문자 다 만들었어요. 문자 나갔습니다. 여러분들 다 편입하셨죠? 그럼 저도 편입할게요. 가상계좌에서 그렇게.
그렇게 진행을 해드린다고. 그러니까 내일 한번 샘플로 한번 보여드리긴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주반도체가 1월 2일부터 뜨는데 14,470원. 여긴 16,000원인데 이건 윤종도가 캡처했을 때가 16,000원이지. 캡처했을 때가. 제주반도체도 변동성 나오네요. 여기 보면은 뭐라고 써있어요? S1300 써있죠? 1조 미만짜리는 S로. 3천억 이상의 1조짜리는 S로. 그리고 1조 이상은 V로. 그렇게 해서 1월 3일, 1월 4일, 1월 9일 계속 뜹니다. 그 5분봉에 1월 9일에 이 파란 색깔 박스로 내려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매직 계산기 이용해서 차익 실현범위입니다. 아니, 우린 손절할 일이 없죠. 여기까지 따라 붙는 게 없는데. 그 전에 다 샀는데. 차익 실현의 기준입니다. 차익 실현해보시죠. 파란색 3% 저기 21,300원 밀리면 안 됩니다. 22,000원 기준에 차익 실현해보시죠. 그럼 여기서 한 명이 꼭 얘기한다니까요? 아니, 엄마 냅뒀더니, 엄마 34,850원 하는데, 이 바보 같은 정도. 얘 마바라구나, 이렇게. 근데 이렇게 700% 올라오고 펀드멘탈 대비해서 너무 가파라서 프리미엄이 너무 높은 종목의 기준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기계적으로 차익 실현 대처해야 돼. 어깨에서 판다? 아, 필요 없어. 머리 꼭대기에서 파는 거야. 여차하면. 그리고 더 높은 가격에 사더라도. 근데 대부분 더 높은 가격에 사지는 않아요. 저런 흐름이 있을 때. 또 프로그램 쪽에 외국인들 수급까지 병행해서 놓고 볼 때. 요 교육자료 요거 다 유료회원분들은 달라고 하시고. 그렇게 해서 차익 실현 범위 박스 쳐드리고 난 다음에 장중에 교육해드리고 난 다음에 결국 깨졌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라이브 방송은 저걸 실시간으로 대처를 한다고. 그리고 문자까지 보내줬어. 근데 외부에 계신 분들은 할까 말까 고민을 한단 말이야. 대표적인 게 2차전지 7월 말에 전략 매도로 그렇게 악을 수거해드렸는데 우리 방에서 1% 정도 인원이 매도를 안 했어요. 세 분? 그렇게 해서 8억 계좌에서 24억까지 신용 써서 24억까지 수익 냈던 분이 윤정도 덕분에 2차전지 수익을 냈으면 윤정도 말 듣고 전략 매도해야 되는데 뭐 선대인이 박순혁이 이건 기본도 모르는 애들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이 얘기하면 뭔 소리인지 모르잖아요. 윤종도는 들으면 알거든. 야, 저 진짜 사기꾼 놈이네. 머리에 든 거 하나도 없이 구라치네. 듣는 분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거짓말이 완전히 그냥 늘어나네. 걔네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하물며 하다못해 그 제도권 출신하는 김준 대표나 이창환이까지도 너무 심각한 거지. 우린 다 팔았잖아. 근데 한 분은 그렇게 해서 계좌가 마이너스 저 수익이었다가 24억까지 수익이 났다가 7억에 정리했어요. 그리고 그걸 그렇게까지 매도 사인을 드리는데도 결국은 자기가 못하시고 이제 결국은 이탈이 돼요. 또 그런 분들은. 그리고 또 한 분은 4월에 가입해서 포스코 퓨처랑 에코프로 BM 두 종목만 사셨더라고. 그 처음에는 꺾이고 내려올 때 딴 사람 얘기 듣다가 나중엔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윤정도가 아주 얄미울 정도로 갖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진짜 미워 죽을 정도로 7월 말부터 8월, 9월 계속 공개적으로 매도야. 포스코 DX 하나만 공룡 매매를 하고. 그 이유가 있으니까. 명확한 객관적인 이유가. 결론은 그분도 11월 3일날 그나마도 공매도 금지 덕분에 반등 나왔을 때 그때 정리했어요. 그때 정리 안 했으면 지금 완전히 깡통이죠. 근데 박순혁이나 이런 애들은 140만원대에서 또 에코프로 매수해라. 그리고 밀리니까 지가 언제 그랬냐 헛소리하고 앉아있고. 그리고 나서 상한가 갔을 때에도 지들이 난리 부르스를 쳐가지고 정치인들이 이용해먹고 하니까 그 여론 때문에 여당이 좀 어떻게 좀 총선 앞두고 해서 이제 공매도 금지를 때려줘버리죠. 금감원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정부가 때려버리잖아요. 그때 안 했어야 돼. 공매도 금지를 안 했어야 돼요. 그래야 2차전지 그때 박살이 더 빠르게 박살이 났어야 개인들이 아예 안 들어가 버린다고. 근데 상한가 반등이 나오면서 에코프로가 90만 원 수준까지 올라왔을 거예요. 아마 90만 원 넘겼나? 그러니까 광분을 하는 거지. 누가? 선대인이하고 박순영 이 새끼들이. 얼굴 센 노래 져 있다가 이거 봐 우리 말이 맞잖아. 개뿔 그려놓고 막 사라고 그랬잖아. 그거 반토막 났어. 그럼 집을 팔아서라도 방어를 하는 신용이라도 해야지. 근데 선행매매했다고 검찰 압수수색을 받나? 그런 놈들이 지금까지도 나와 있어. 그러면서 앵캠을 또 얘기해 요즘에.
우리 엔캠 들어갔잖아요. 철저하게 기술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제주 반도체의 이러한 흐름에 보셨죠? 망가졌어. 이게 아니야. 망가졌다가도 결국은 얘가 돌렸잖아요. 그 돌리는 힘이 있어야만 따라 붙는다는 거야. 무너질 때는 매도하는 거고 돌릴 때 따라 붙는 거야. 더 높은 가격에서라도. 못 돌리면요. 이제 여기서부터 계속 밀리는 거지.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고점 찍고 밀려서 차익 실현하고 다시 위로 치고 올라가면 더 밑에서 살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바로 막 치고 올라가면 또 따라 붙으면 돼. 막 그냥 내동매매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거래 수반됐는지 다 보면서. 그리고 마지막 자락에는 딱 깨지고 난 다음에 좀 이따 차트 한번 보겠지만은 거래가 완전 죽어요. 일주월봉이 다 그래요. 모든 일주월봉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거래가 터져 있죠. 거래 대금이 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래 대금이 죽어요. 포스코홀딩스의 거래 대금이 하루에 8조까지 터졌어요. 26일 날. 그리고 에코프로 BM이 그날 5조, 그 다음에 에코프로가 4조. 포스코 퓨처엠이 3조. 걔네들 지금 거래 대금이 20분의 1 토막 나 있어. 20분의 1 토막. 근데 움직임이 나올 수 있어? 풀 뜯어먹는 소리지. 2030년도까지 가져가라고? 나쁜 놈 자식들이지 아주 그냥. 철저히 기술적으로 대처하시는 거예요. 이런 종목은. 그 이후에 거래가 다시 수반되는 게 15일입니다. 9일날 저렇게 꺾이고 난 다음에. 어? 과열권에 놓여져 있으니까 조금 어쩌면 이제 단기과열 지정 내고 조금 어쩌면 투자금을 많이 뜬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멈춰지는데 이번에 22일날 투자금고 주가 이제 올라와서 투자금고 예고가 들어가고 23일날 투자 주의 하루가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24일날 오늘 기준에 야 얘가 당분간 투자 경고라서 오버슈팅 줄 수 있어서 좀 주의는 해야 되겠다. 근데 역시나 이제 뭐 프로그램의 일부 매도 20만 주 나오면서 좀 눌리고 했는데 3,400만 주짜리니까 20만 좀 적지 않단 말이에요. 눌리고 했는데 80만 주 되서면서 들어올린 거죠. 어쨌든 15일날 거래가 3위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죽는 거야. 다시 얘기해서 흥하의 운이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얘 움직일 때에도 검색해 다 뜨죠. 프로그램 교육 무지하게 해드렸잖아요. 하루에 막 430만 주 때려서 프로그램이. 그게 대부분 다 외국인이거든. 그 외국인이 430만 주 때리면서 상한가 간단 말이야. 언제? 12일 날. 그리고 15일 날은 외국인들이 거꾸로 내다 팔았어요. 얼마? 430만 주 산 거 그대로. 그게 1.8%입니다. 1.8% 가지고 변동이 이렇게 확장될 수는 없는데 다만 얘가 85%의 대주주 지분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1.8% 굉장히 큰 지분이죠. 근데 그 다음에 거래가 급격히 둔화돼 버리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거 지금 우리 직원분들 내가 혼내준다 그랬어요. 원래 이게 1억 1,500만 줄 거예요. 그래야 5천억이 되지. 1,500만 주에 어떻게 4천원짜리가 5천만 주가 되나? 이 칸이 지금 이제 안 보이니까 대한항공 같은 경우 1억 주, 1억 700만 주. 얘네들의 거래가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다 죽어 있을 거라고. 거래가 죽어 있는 순간 얘네는 뭐 흥하영 같은 경우 4천원 금방금방 깨버리잖아. 지금 한번 봐볼까요? 자, 흥하이온의 일봉장의 거래대금. 거래대금 급격히 3,600원이죠. 5,300원에서 순식간에 31%야. 저거를 무슨 예멘 반군이 어쩌고, 예멘 반군하고 얘하고 뭔 상관이 있나? 아, 뭐, 해운주들 운임료가 있어. 아니, 그거 누가 몰라. 보도자료 보면 다 알지. 그 메이저가 샀어. 어? 한 방에 메이저가 이렇게 430만 주 샀다가 410만 주 빠져나왔잖아. 그럼 그 다음날 폭락 나와버리지. 어? 17일날 잠깐 반짝 해가지고 5,300원 다시 찍었다가 바로 또 꼬리 달고 내려오지. 거래 죽잖아요. 완전히 죽어버리잖아요. 안 돼. 에코프로 보실래요? 거래 대금 지금 얼마예요? 어? 50만원 이탈되고 그랬으면, 어? 선대인이나 박순영이가 사재를 털어서라도 손해보신 분들, 어? 한 분당 뭐 10만원이라도 손실을 회복시켜드리겠습니다. 나쁜 놈들 아니야. 얘 지금 거래대금이 오늘 기준에 얼마 터진 거죠? 오늘 기준에 거래대금 2천억. 1880억. 1880억 터졌어요. 어? 거래대금 3조 이상 터지던 애가. 어? 4조, 4조 터졌네. 에코프로 BM이 5조, 이날 4조. 그렇게 해서 9조. 지금 유가증권 시장의 거래대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쟤네 두 종목이 9조 터뜨렸는데 코스닥 시장, 코스닥 시장부터 보시면 코스닥 시장 오늘 거래대금이
코스피 월이고 깜짝 놀라서 수치가 15라고 나와가지고 코스닥 오늘 거래대금이 10조예요. 근데 하이 그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두 종목이 10조를 터뜨렸다고. 그 거래대금이 나올 수 있을까 지금 상황에? 지금 시장 상황에? 안 나온다는 거야. 거래대금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변동률이 나오냐고. 끝난 거라고. 그게 기본적 기술적인 분석의 아주 기본적인 유치원생도 아는. 코스피는요? 포스코 홀딩스가 하루에 8조가 터졌다고. 삼성전자가 딱 한 번 8조 3천억 터뜨린 이후에 5조도 터뜨려 본 적도 없고 그 이후에는 가장 많이 터진 게 4조 하루. 그 이하로는 3조도 안 나와요. 근데 포스코 홀딩스가 7월 24일 날 4조, 7월 26일 날 8조를 넘겨요.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 거래되면 7조입니다. 근데 포스코 홀딩스가 하루에 8조를 넘기던 포스코 홀딩스 돌릴 수 있을까요? 비이성적으로 흘러갔잖아. 어? 포스코 홀딩스. 뭐가 비이성적이에요? 펀드멘탈 대비해서 너무 많이. 누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박순혁이는 더 가야 된다고 그러고 메이저들은 안 사고 윤정도는 결론은 주가가 밀려서 가야나 7월 26일부터 다 말씀을 드렸고 이게 28% 개인들에게 물량 넘긴 겁니다. 28%. 시가총액이 2007년도 2위 그리고 이 당시 기준에 시가총액 뭐 4위까지 4위? 거기까지 올랐었나요? 그렇게까지 올라온 종목을 28%를 개인에게 넘겨. 근데도 올라가. 왜 올라가죠? 상품 정리를 하는데 ETF 상품이나 인덱스 상품 쪽에서 계속 매수가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자기들끼리 손바뀜이 나오는 거야. 그러다가 고점에서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공매도 때문에 때려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코스피 200지수 비중 높았던 델타H 물량 다 쏟아져 나와야 되고 그리고 ETF 상품에서 깨지다 보니까 ETF 상품에서 매도 물량이 나와야 되고 그런 설명조차도 못하는 것들이 갑자기 2차전지 공매도가 때려가지고 무너졌다. 공매도 이때 당시에 매도한 거 없어요. 공매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공매도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주가 밀릴 땐 공매도는 상관을 해요. 공매도가 때려서 밀리는 게 아니라 공매도가 들어와도 주가는 폭등을 합니다. 에코프로 15배 올랐잖아요. 공매도 들어오는 사이에. 근데 박순영이가 헛소리 해가지고 개인들이 공매도 때문에 못 가는구나 얘기를 한 거지 걔가 헛소리 하기 전까지는 누가 그런 내용을 말같지도 않은 거짓말에 현혹돼 있냐고. 중요한 거는 이때 지금의 거래대금이 얼마냐 이거. 이게 8조예요 이게. 오늘 유가증권 시장 거래대금이 얼마였어요? 7조였죠. 얘 혼자 8조를 터뜨렸어. 지금은 얼마예요? 지금 오늘 하루 2천억. 40분의 1 토막. 얘가 가겠어 안 가겠어? 그냥 단순한 논리죠. 제주반도체 마찬가지. 거래가 터질 때만 볼 수 있다. 응? 거래가 터질 때만. 거래가 죽는 순간 뒤도 돌아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윤종두가 얘기하는 이런 기술적 분석만 보세요. 얘를 펀드멘탈적으로 분석을 해서 어떻게 펀드멘탈적으로 분석할 거야? 그리고 뒷부분에 이 프로그램 수급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을 해드릴 거예요. 저 부분에 대해서. 무슨 얘기냐면 흥하해온과 제주반도체에 대해서 프로그램 수급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제주반도체에 대한. 저거를 제대로 아셔야만 여러분들이 인식을 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시가총액이 극대형주, 그러니까 하이닉스 이런 종목은 기관들이 이 부분을 이제 보여드릴게요. 뒷부분에 더 자세한 교육이 있긴 있고. 자,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글씨가 다 제대로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주반도체예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제주반도체 이 내용하고 이제 프로그램 쪽을 같이 보여드릴 건데요. 날짜별의 기준에서.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은 제주반도체의 순매수의 기준을 보시면, 요때 130만주, 흥하해온도 똑같아요. 근데 요 130만주 매수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130만주. 이게 며칠입니까? 15일 날입니다. 15일 날 130만주의 매수가 들어오는데 외국인이 130만주 샀잖아요. 요게 어때요? 프로그램에서 외국인이 그대로 130만주 매수한 걸로 나오죠. 130만주.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기준에 50만주 매도했잖아요. 외국인, 프로그램이. 이거 보시면은 130만주, 50만주 이렇게 돼 있다고.
그 다음에는요, 90만 주 매수를 하면서 19일 날또 주가 움직였을 거 아닙니까? 90만 주 매수. 어디서요? 프로그램에서. 결론은 무슨 얘기냐면, 요 수치가 똑같아. 극대용주 SK 하이닉스는 프로그램이 얼마를 매매를 했든 프로그램 이외에 외국인 수급, 기관 수급이 있어요. 근데 이런 제주반도체 흥하에 온 이런 애들은 잘 보세요. 여기 지금 제가 매도라고 눌렀어요. 매도라고. 그 매도의 기준에 프로그램 매도를 같이 보시면 돼요. 순매수가 아닌 매도입니다. 순매수가 아닌 매도의 기준에서 기관들의 매도는 어때요? 저 거래량 대비 관여도가 있어요, 없어요? 기관들의 거래량 관여도가 없어요. 기관들의 거래량은 전체 거래량에 관여도가 없어요. 근데 그러면은 전체 거래량에서 외국인들의 관여도가 꽤큰 편이에요, 이 정도면. 근데 이 외국인들의 이 매도, 응? 순매도 말고 그냥 일반 매수와 매도에서 매도. 요 부분이 프로그램 매도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거의 똑같아. 그리고 매수도 거의 똑같습니다. 매수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간단해요. 외국인과, 응? 간단한 내용입니다. 외국인과 기관 중에서 이런 종목의 변동성은 국내 기관은 이런 변동성 매매를 잘안 해요. 왜안 하냐면 금융당국의 서슬도 퍼렇고, 그리고 이걸 고빈도 거래라는데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이렇게 해서 거래만 터뜨리고 액티브 쪽에서 방향성을 줘버립니다.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그냥 막 10만 주 20만 주를 위로 막 쏴버려요. 20억 30억 50억을. 아무리 돈 많은 개인 투자자라도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는 경우는 없죠. 근데 기관 투자자나 외국계 기관 투자자는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뭐를요? 내가 여기서 뭐 예를 들면 60만 주가 우리가 볼 때는 뭐한 명의 외국인 투자자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어? 한 명의 외국인, 한 명의 기관, 한 명의 개인이 셋이서 고스톱 치는 거 아닙니다. 수많은 외국계 기관 투자자, 수많은 국내 기관 투자자, 그리고 수많은 개인들이 매수 매도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이런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는 또 혹은 흥하이온 같은 경우는 그냥 관여도 자체가 외국인들이야. 기관의 물량 거의 없어. 없죠? 몇천만 주씩 터지는데 거래가 없잖아. 기관 아예 손도 안 대요. 대부분이 이래요. 순매수로만 여러분들이 놓고 보시니까 그냥 뭐 개인들이 많이 뭐 샀나? 뭐 기관이 팔았나? 외국인 미친 듯이 샀어요. 100만 주나 샀어요. 3,440만 주짜리 몇 퍼를 샀느를 확인하셔야지. 제주반도체 25%인 줄 알았더니 주인도 없네. 15%짜리야. 이게 회사가 좋은 회사야? 이걸 길게 갈수 있어? 4% 샀다가 막 길게 갖고 갈수 있어요? 없어. 누적적인 수급이 지금 매집이 돼 있네. 그것도 없어. 철저히 기술적으로만 보는 거야. 캔들 패턴이 떴나? 캔들이 빨간색인가? 거래대금은 수반돼서 신뢰도를 주느냐? 이동평균선의 기울기는 지금 계속 가져갈 수 있느냐? 이게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요 뒷부분에 다시 한번 제대로 설명드릴 거예요. 이 앞부분은 아직까지는 이러한 프로그램 매매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19일 날 대박을 냈을 겁니다. 왜요? 결론적으로 장 끝나고 봤더니 외국인들이 때려 샀잖아. 뭐 90만 주 가까이 샀잖아요. 그죠? 그산게 장중에 실시간 매매 따라잡기라는 시스템 많이 팔아먹잖아요. 한국경제TV에도 팔아먹고 있어. 윤정도도 잘 아는 사람이야. 윤정도 회사 1년씩이나 있었던 분이야. 연세도 있고. 윤정도한테 욕 태바지로 먹었어요. 어? 1위명 자문사에서 그 자문사 라이센스를 등에 업고 다니는 그 프로그램 시스템 만드는 애들이 수천 군데가 있어요. 대도 않는 외국인과 따라잡기, 실시간 따라잡기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는 거야. 걔네들도 저한테 욕 무지하게 먹었어요. 우리 쪽에 세일즈 왔다가. 당신 나랑 장난쳐? 야, 장중에 외국인 기간 실시간 따라잡기를 니들이 뭔 수로 해? 야, 근데 그 구라를 치는데 모르는 사람 속아 넘어가겠더라고. 대표님 있잖아요. 이 보시면요. 외국인이나 기관들은요, 수식을 넣어서 매매를 해요.
그래서 뭐 프로 알아. 시스템 매매지. 그게 무슨 프로그램 매매야. 시스템을 걸어놓고 매매를 하잖아. 그거는 이해를 해. 근데 걔네들이 이 친구 얘기는 뭐냐면 자 끝자리에요. 이렇게요. 726주. 이렇게 해서 계속 뭐 1분 단위로 들어오는 거 있죠. 이거는 기간 수급이. 미친 또라이 아니야. 그건 개인도 그렇게 넣을 수 있어요. 매매 잘하시는 분들 스탑노스 기능 다 하실 줄 알잖아요. 또 단기 매매 이렇게 알고리즘 넣는 거 잘 하신단 말이야. 개인도 할 수 있어. 아, 개인이 만약에 116주씩 계속 30분 텀으로 산다 그러면은 그게 기간이야? 미친 검증 안 된 나쁜 놈들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세일즈 해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야. 그래가지고 소형 증권사에 센터장 하나가 있어요. 윤정도 회사에 또 그냥 반도 은퇴하고 6개월 와 있었고 그 전에도 방송 나가면서 윤정도 돈 무지하게 봤어. 64년생, 65년생 뭐 어? 이름 얘기하면 알만한. 아까 얘기한 분은 58년생인가 그렇고. 근데 그 양반이 와우파에서 센터장 그만두고 이제 뭐 오갈 데 없고 하다가 교육 일합시고 하는데 자기가 그걸 팔아먹으려고 해도 안 팔리거든. 그래서 연락이 와서 아 윤정 대표님 저기 혹시 뭐 암흑의 김재우 뭐 암흑의 뭐 잘 알아? 왜요? 외국인간 뭐 쓰고 이거 갖고 왔는데 아 그거 구라라는 거 알잖아요. 센터장까지 하신 양반이 그 거짓말이라는 거 몰라요. 아 아는데 뭐 상품이 좀 아 상품이 사기지. 그게 무슨 실시간 매매 따라 할 길 어떻게 해. 그래놓고 지들끼리 한 거야. 한국경제TV에 얘기해서 야 이거 내가 시스템 개발했는데 기가 막혀. 돈 된다고 하니까 얘네는 검증도 안 하고 붙이는 거고 검증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래가지고 하는데 안 팔리니까 그 응? 58년생 저보다 한참 후배예요. 어찌됐건 이 바닥에서는. 지금으로 따지면 한참도 아니지. 이제 세월이 이제 한 30년 돼버리니까 활동 영역이 윤정도가 25년 이렇게 돼버리니까 뭐 한 몇 년 차이 나는 거죠. 어찌됐든 그냥 반을 앞잡이로 세운 거야. 이제 선수로 어? 64년생 그 센터장 출신이 형님 어? 아유 형님이 마케팅하는 거 하세요. 그 이제 하기로 했는데 문제가 어떻게 터지냐면은 전문가가 와우에서 받는 한국경제TV에서 받는 정산 비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5대5로 받기로 했으면 5대5. 근데 지금 시스템을 갖다 썼잖아. 시스템은 저쪽 자문사에 들 거잖아. 거기에 브로커 하나 그 어? 센터장이라고 하나 껴있잖아. 그게 지들끼리 싸움 나고 난리가 난 거야. 센터장 걔는 아 형님 그 뭐 당신이 하는 게 뭐 있다고 시스템 팔아온 것 같고 당신이 10%만 먹어. 그 이 사람은 미친 또라이들 아니야. 야 내 배분이 원래 나 전문가면 50% 왔는데 니들 인마 이게 뭐나 된다고 니들 인마 10%만 먹어. 대판 싸우고 깨지고 그 다음에 68년생 58년생 그냥 반이 자기가 뭐 이렇게 좀 수식 좀 해가지고 와우에 주면은 와우가 업체 붙여가지고 이렇게 껍데기를 만들어. 뭐 이현상이나 이게 다 있잖아. 다 걔네들이 몇 개 그냥 수식 가지고 흔한 수식 가지고 주면은 나머지는 다 껍데기를 만들어주는 거야 업체가. 그걸 돈 받고 여러 돈 주고 사는 거고. 그거 가지고 연락이 어떤 딴 걸로 연락 왔다가 그 얘기 하길래 욕 태반이 놓지. 아니 그거 뻔히 불법이고 뻔히 거짓말인 거 알면서 불법은 아니지 안 잡아들이니까. 그런 거짓말로 사람 현혹시키면 되겠어요? 장중에 실시간 매매 따라하기를 어떻게 합니까? 그 뒷부분에 이제 교육이 나온다고. 오늘 교육이. 그것만 하나만 알아도 여러분들은 한국경제TV나 나머지 케이블TV에 나오는 전문가들보다 여러분들이 완벽한 건 거예요. 수급면에 있어서 기술적 분석은. 이런 거를 내가 왜 알려줘야 되는지도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제주반도체가 이날 프로그램 쪽에서 아마 90만 주가 들어왔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폭등이 나왔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 또 프로그램에서 외국인들이죠. 차익 실현을 했고 그 탈퇴 신호 나오면 19일날 차익 실현을 하고 멈춰진 흐름인데 22일날도 떴다가 20%에서 꺾였을 거예요. 그래서 또 차익 실현 신호를 또 드리고 그러니까 결론은 수급 논리에 계속 움직이는데 23일은 투자 주의에 들어간 거거든요. 22일이 투자 경고 지정 예고가 됐을 거고 23일이 투자 주의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 차익 실현하고 이제 휘청 한번 했다가 24일날 멈춰져 있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22일날 탈퇴 신호 나오잖아요. 매도. 응? 이때가 딱 1조 넘길 때예요. 그랬고 어지간하면 우리도 1조 넘겼으니까 들어갑니다. 근데 투자 경고 예고가 된 거야. 우리는 시장 조치 있는 거 훈장 받은 애들은 안 해요. 매매. 그런 상태에서 투자 주의가 어제 걸려있던 거고 눌려있던 거고 투자 주의가 나오니까 이건 22일날 그래서 전량 정리하세요. 갖고 계신 분들 교육해드렸으니까 매매하신 분들 어? 그리고 나서 24일날 오늘
2시 반 넘어서 터진 거예요. 33,250원에 포착 아니지. 31,350원에 포착이 돼요. 제가 캡처를 늦게 한 거야. 캡처를 늦게 했을 뿐이고 진입은 여기서 이렇게 명확하게 HTS 버전 여러분들도 받으셔야 될 거 아니야. 유료 회원님들은. 어? 그래서 라이브 방송 오시라는 거고 띵똥 우리가 평상시 교육받고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다 들여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걸 빵 터지면서 띵똥 어디서부터 원래 터져? 여기서부터 터져. 근데 윤정두가 넣어놓은 수식에 여기서 터진 거야. 그게 31,300원이고 띵똥 늦게 들어가서 31,500원, 31,700원, 32,000원. 어? 그러면 매매 따라잡기 해서 이거 사겠어? 사더라도 10%도 안 산다니까. 10% 수준. 왜? 띵똥하고 매수신호 떴는데 그 시간에 접속 못하신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매매 따라잡기에. 윤정도만 사고 윤정도 혼자 수익 나고 수익률 다 도달됐습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 거기다 이걸 막 몰빵을 해? 안 되지. 그러다 마이너스 나면 큰일 나는데. 변동률이 커서 그냥 훅 밀리면 한 5% 10% 확 밀려버리면 어떡할 거야. 매도도 못했는데. 그래서 이런 종목은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매 따라하기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으신 분들, 그러니까 질문이 많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저한테 못 물어보고 우리 직원분들한테 물어보시는데 직원분들이 어떻게 대답을 하냐고. 거기다 저랑 말 섞을 시간도 없어. 라이브 방송 하루 종일 떠들고 앉아 있으니까 말도 못 붙여. 그리고 장 끝나면 원고 준비해 또 말도 못 붙여. 근데 결론은 요 흐름에서 잘 보세요. 요렇게 돼 있습니다. 얘가 정확하게는 프로랩 매도가요. 20만 주 이상 나왔어요. 프로랩 매도가 20만 주 이상 나오다가 프로랩 매도세가 줄어들면서 주가도 반등이 조금씩 나오고 있던 거예요. 그러나서 이게 개인이면 이렇게 사 있어요. 1분도 안 돼. 51초에서부터 48초. 1분이 안 되죠. 한 50초 동안에 55초? 하여 그 기간 동안에 몇 주를 산 거야. 6만 7천 주 매도해서 6만 2천 주 매수니까 13만 주를 산 거예요. 13만 주. 한 40억? 개인들은 저렇게 안 사죠. 개인들이 40억을 그냥 한 방에 1분 만에 위로 빡 제낍니까? 안 사죠. 그래서 저게 어? 외국인들 기관들의 패턴인데 기관들은 저렇게 안 하고 외국인들 패턴이 저런 식으로. 아니 내가 40만 주를 사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바닥 20만 주 마이너스에서 60만 주 샀거든요. 그럼 80만 주를 사야 되는데 밑에 바닥에다가 만 주씩 계속 넣으면 80만 주 언제 다 체결되냐고. 체결 다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사야 되는 입장이라면 위로 사재 끼는 거야. 그리고 일정 범위 사놨으면 위로 세게 사야 따라오니까. 절대 개인들은 이렇게 매매를 안 하죠.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라는 거에 대해서 뒷부분에 설명할 거니까 이 프로그램은 잘 들으세요. 외국인과 기관들이 쓰는 프로그램 매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만기일이나 이럴 때 대량 매매할 때는 다 신고를 하고 대량 매매를 해야 돼요. 왜? 시장의 지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야, 프로그램 매매 그거는 시스템 매매예요. 어? 뭐 HTS 들여다보면 무슨 뭐 아, 이 시스템을 쓰면은 뭐 자동 매매를 해드리고 뭐 어쩌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다 시스템 매매인 거고 우리가 시장에서 얘기하는 프로그램 매매는 외국계 기관 투자자와 국내 기관 투자자만 자격을 득한 사람만 쓸 수 있는 거고 그게 실시간으로 집계가 잡혀요. 어? 근데 여기서 이렇게 매수를 했단 말이야. 매수로 전환됐죠. 20만 주에서 6만 주로. 그러면은 26만 주니까 거의 1% 가까이 0.8% 수준의 매수가 들어온 거예요. 적지 않아요. 0.8이면. 응? 유통 물량이 많긴 하지만. 그러더니 그 6만 주의 매수가 어떻게 28만 5천 주. 더 늘어났죠. 그러면서 11%야. 그럼 많은 분들이 갈등할 거 아니야. 야, 이걸 여기서 사야 돼 말아야 돼. 사야 말아야 돼. 어? 갈등할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 고점 찍고 VI 발동 이후에 34,850원 찍고 꺾입니다. 어차피 유통 물량은 많아. 대주 15%뿐이 없어. 프로그램이 들어왔다 해도 대주 15%뿐이 없어. 그러니까 광분할 필요 없고 흥분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점 찍고 밀려 내려오면 차익실현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투자 경고에 진입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가기 위한 매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좀 주의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제 매도 신호를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매도 신호 드림 범위이고 그 이후에 장중 저점 대비해서 2% 돌리면 볼 수 있다.
이것도 역시 개별 매매. 일조 넘게 있어도 시장 조치 있으니까. 변동이 크고. 개장초도 아니고 마감대니까. 결론은 2% 개별 매매도 들여다볼 수 있다? 왜? 이미 거래는 수반돼 있고 프로그램이 28만 주잖아요. 60만 주까지 들어옵니다. 60만 주까지. 그래서 쉽지 않죠. 어? 아니 그냥 냅뒀더니 가더라. 이거 안 된다니까. 이런 종목 특히. 여기서 깨진다면 돌려서 다니죠. 만약에 프로그램 들어왔던 애들이 다시 마이너스 20만 주까지 두들겨 패면 무너지는 거지. 죽는 거지. 한 방에 끝나는 거지. 엔캐 못해서 한 방에 마이너스 고점 대비 28% 나오면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요 바닥을 찍고 돌리게 됐을 때 요 공간을 매수의 기준으로 설정할 수는 있다. 되돌릴 때. 그럴 때 수급도 꼭 보셔야 된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되십니까? 60만주 결국 이제 매수가 60만주로 끝났잖아요. 응? 근데 조금 이따 뒤에 교육용을 장중에 어떻게 돼 있었는지를 보여드릴 건데 60만주 프로그램 매수 3440만주짜리에 60만주 응? 1.18% 되나요? 20만주 매도하던 거에 대해서 60만주 대단한 거죠. 다시 제주반도체 봅니다. 이게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리는 게 매도가 150만주예요. 오늘 제주반도체 폭등이 왔는데 기간이 4만주뿐이 매도를 안 했어요. 관여도가 아예 없다는 거예요. 1400만주, 1500만주 터지는데 기간은 4만주뿐이 매도를 안 했어요. 관여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매수는요, 천주야. 외국인은요, 216만주 매수에, 매수, 216만주 매수죠. 프로그램에 그대로, 그 물량 그대로죠. 그리고 매도는 얼마였어요? 매도는 프로그램하고 똑같은 157만주, 156만주, 거의 똑같은. 간혹 프로그램 이외에 매수 매도가 외국인들 혹은 또 기관들에서 형성이 돼 있을 수 있어요. 당연히 그럴 수 있겠죠. 그렇지만 눈에 보여지는 그 부분을 볼 수 있다. 매도와 매수가 일단은 프로그램보다 많이 형성돼 있어야 된다. 결론적으로 순매수 60만주 이상의 매수가 더 들어와 있든 그러니까 프로그램 이외에 매수를 더해서 혹은 프로그램 매수 이외에 매도를 해가지고 60만주가 아닌 뭐 40만주, 30만주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장중에 매도와 매수, 여러분들은 이 외국인들 장중에 이 수급만 보잖아요. 외국인들, 기관들 장중에. 근데 이 수급과 매도와 매수의 수급이 장중에 누락돼 있는 경우가 있다고. 그 누락돼 있는 경우를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고 오늘 기준에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몇 주까지 매도가 있었는지 한번 쭉 보시면 수량으로 봅니다. 마이너스 20만주가 넘겨져 있었죠. 21만주, 22만주 저렇게 매도가 많이 있던 부분을 플러스로 전환시킨 거예요. 80만주 이상으로. 그러면서 주가 올라간 거예요. 갯불 뭐 없어. 무조건 수급 논리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여기서 아까 시간 보신 게 35분이에요. 프로그램이 매수가 매도 22만주에서 매수로 전환된 게 정확히 요 가운데 줄 거드린 시커먼. 응?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까지 방송을 들으신다는 거는 여러분들 계좌가 펄하니까 들으시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디서 이런 내용은 듣도 보도 못한 내용이실 거예요. 뭐 초보이셔서 이게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저게 뭐 윤정도가 잘난 건지도 모르실 수도 있지만 주식을 몇 년이라도 해보시고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야 윤정도 진짜 신이다. 신 대단하다. 어디서 뭐 기관 투자자든 뭐 펀드 매니저들도 모르는 이런 기가 막힌 내용들을 가지고 대처를 하니까 계좌가 평균 이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구나. 수익률 대 1등은 도마타 하는구나. 시간에서 제주반도체 2.96% 장중 고점 수준으로 다시 마감을 해놨어요. 일단 내일 갭상승은 나오겠죠. 거래 터지고 양봉해야 돼요. 그거 안 나오면 안 됩니다. 거래가 터지는 날만 보는 거예요. 매직 시그널의 꺾임과 크로스와 영선 위에서의 흐름 그것만 놓고 보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흐름 속에서 기준 거래량 2천만주 오늘 1500만주 터졌는데 더 터져야 된다는 거예요. 앞부분에 거래량을 터뜨리고 넘겨야 되고 물론 거래대금은 뭐 2천만주 상당한 거래대금이 되겠죠. 그럼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2천만주 장 끝나고 2천만주 볼 거야? 아니라니까. 9시 10분, 9시 반, 10시 이 기준들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농담이 아니라 이런 수익 범위들 9,130원에서부터 냅뒀더니 가더라는 아니에요, 사실은. 포착이 됐다라는 걸 얘기해드린 거예요. 포착되고 나서, 그 올해 포착되고 나서도 올해만 165%가 올랐어요, 올해만. 외국인 기관에 실시간 따라잡기라는 단어는 무지하게 들으셨을 거예요. 한국경제TV도 그걸 팔아먹는다니까. 그거 전부 환불받고, 지금까지 그거 과금했던 것, 그것까지도 환불받고, 뭐 시스템 사용해서 안 된다고. 야, 이 사기꾼 놈들아, 이 도둑놈들아. 어? 실시간으로 따라잡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실시간 따라잡기라고 구라를 치냐? 있는 돈 다 내놓고 그것 때문에 내가 속아가지고 손해까지 났으니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어. 재판 소송할 수 있어. 농담해라. 내 후배한테 그거를 변호사한테 알려줄까도 고민을 했고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 때만 되면은 뭐 한, 어떤 문제 있는 거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국정감사 하려고. 처음에는 좀 알려주고 해서 아우 이제 안 해. 귀찮아서. 모르니까 그걸 다 일일이 설명해야 돼. 시간도 없는데 나도. 이게 뭐냐면 공식적인 거예요. 그리고 네이버에 여러분들이 포탈, 네이버든 다음이든 포탈에 뒤지시면 나와요. 외국기관 실시간 따라잡기 뭐 혹은 코스콤에 가서 보면 나와요. 뭐냐면 우리나라에 한국전산본부라고 있었죠. 그게 코스콤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증권사는 모든 것을 중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삼성증권에서 주문을 넣었어. 키움증권에서 어? 삼성증권에서 매수를 넣고 키움에서 매도를 넣었어. 그럼 지들끼리 전화해서 체결시키나요? 아니야. 그 신호를 받은 게 한국전산본부 코스콤으로 가서 거기서 알아서 실시간으로 체결해서 다 어? 나가는 거고 외국인 기관 수급이라는 거는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해요. 윤정두가 미국 가가지고 애플 주식 1조 샀다고 해서 1조 달러 샀다고 해서 어, 윤정두가 1조 달러 사서 가시거리는 될 수 있지만 그래서 지분율 몇 프로 샀어. 이게 HTS에 나오진 않는다는 얘기지. 우리나라만 유독 외국인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의 지분율의 변동을 우리나라만 유독 많이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전산을 코스콤에서 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코스콤은 다 알고 있잖아. 어느 계좌에서 매매가 된지. 와 미쳤다. 엔비디아 4.35% 폭등이야. 우리 유료 회원님들 다 주무시라니까. 반도체가 우리 다 주력이고 오늘 뭐 반도체 관련 소부장 쪽 갖고 계시는 거 내일 뭐 일단은 뭐 먹고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하이닉스가 이런 상황에 실적이 안 좋게 나올 수 있다고? 난 절대 불가라고 봅니다. 그리고 벌써 보고서들 미리 나오는 보고서들 내용이 지금까지 컨센서스 대비해서 굉장히 세게 나올 것 같다. 적자 예상했는데 4분기 적자 예상했는데 야 이거 흑자 전환될 것 같다. 그에 따른 신고가 랠리가 있었지만은 엔비디아 감안하면 아직도 저평가고 아직도 그 변동률을 키우지 못했다.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해서 아예 끝도 없지. 결론적으로 편하게 쉬시고 아유 너무 기분 좋다. 이거 코스콤에서 하루에 다섯 번만 쏴줘요. 근데 이조차도 문제가 뭐냐면 코스콤이라는 곳은 이 전산을 제공해 줄 의무는 없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얘네들이 주긴 주는데 또 외국인들이 이렇게 성실하게 신고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어서 이게 예를 들면은 지금 현재 프로그램 100만 주 사고 있어요. 그럼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개인이 못 쓴다고 그랬잖아요. 쓸 수가 없어. 쓸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건 시스템 매매인 거고 프로그램 매매 우리가 얘기하는 그 프로그램 매매는 우리가 개인들이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프로그램 매매 실시간으로 체결이 되는데 그거는 무조건 실시간으로 잡히는데 만약에 프로그램 순매수 60만 주 했어. 제주반도체가 60만 주 프로그램 매수를 했어요. 근데 그게 2시 반 넘어서 했죠. 응? 2시 10분까지는 외국인이 매도야. 기간은 관여도가 없고. 그러면 많은 분들이 어 외국인이 매도하는데 주가가 폭등하네. 아 이건 가라야. 이거 꼬리 달고 내려올까. 음봉 떨어질 거야. 그렇게 착각을 할 수 있다니까. 또 지금은 이제 예를 들어서 쉽게 예를 들어 드린 건데 그거 말고 예제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굉장히 많은데 결론적으로 장중에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에서 순매수 100만 주인데 흥하이온에서 그런 케이스가 나와요. 프로그램 매도가 300만 주 매도야. 430만 주 산 날 300만 주 매도를 하고 있는데 실시간 HTS에서는 외국인들 매도가 100만 주만 잡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야 어제 430만 주 샀는데 지금 100만 주뿐이 안 팔았네. 주가는 20몇 프로씩 올라와 있네. 아 이거 뭐 더 갈 수도 있겠는데.
아니야. 프로그램 300만 주 넘게 팔았어요. 그러고 나서 400만 주까지 다 채우고 더 팔고 난 다음에 주가는 5,170원 찍은 게 급락 반전, 그리고 그 다음날 4,000원이 깨져요. 5,170원에서. 그 수급 논리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지. 아니, 하루에 5번 싸주고 장 마감 이후에 추정치 마지막에 복귀해 주는데, 아니, 어떻게 지들이 용가리 통뼈도 아니고 프로그램, 외국인 기가 실시간 따라잡기를 하냐고. 그건 거짓말이니까 속지 말라는 얘기고, 대안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나오죠. HTS에. 이거 다 추정치입니다. 이거 맹신하면 큰일 나요. 응? 이거 맹신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추정치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5번뿐이 안 나온다는 거. 그리고 이건 누가 어디 가서도 얘기를 안 해줘요. 그래서 대안은 뭐니라고 했을 때, 프로그램 매매 수급을 보시는 게 메이저들,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수급을 보는 거다. 그 중에서 기관 투자자는 거의 이 프로그램 매매를 활용을 해서 제주반도체나 흥하이온이나 이런 종목의 변동성 매매를 하질 않아요. 외국계 기관 투자자 액티브 쪽에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쪽, 단기 매매를 하는 쪽에서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진행을 하죠. 근데 이조차도 한국경제TV에 매출 1등 하는 애가 있어요. 뭐 이름 뭐, 응? 뭐 이름 까발리면 어때? 김준영이야. 1년에 몇십억을 해요, 걔가. 그 지난번에는 뭐 전문가 시상하면서 퀀트 매매. 걔가 무슨 퀀트 매매 위치,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있어가지고. 그 우리가 EBC 방송하고 이제 야간 방송 4시간 계약을 해서 그거를, 방송을 넣어줘야 되는 상황에서 여기저기 거 모니터링을 했더니 완전히 진짜, 와, 쓰레기들 많더만. 매출 최상위에 있는 애들이 캔들, 예를 들면, 어? 이 망치형이잖아요. 근데 설명을, 역망치형을 떠가지고 온 거야. 지 머릿속에 든건 하나도 없고.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역망치형 설명이 이렇게 돼 있으면, 아우, 죄송합니다. 아우, 망치형 그림인데 역망치형 잘못 갖고 나왔네. 교재, 아우, 제대로 못 만들, 지금 미안해요. 이래야 되잖아. 미친 것도 아니고, 거기도 이, 재작년 매출 1일 거야. 와우. 여자애고. 여자애라고 하면 안 돼. 여자분이고. 이거를 역망청이라고 한 10분, 20분을 떠들어 계속. 그러면서 차트 그려놓고 아무 데서나 보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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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대박나죠? 가입하세요. 야, 쓰레기들도 아니고. 박한샘이 나와가지고 거기서는 또, 거래량이 줄어들어야 주가가 매집이 된 거예요. 폭등한 미친. 가장 기본적인 게 거래가 터지면서 주가에 변동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윤정두가 거래 대금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전 증권사 임직원 교육 들어간 사람은 소양 교육 들어가는 샤프스타 박문화 이런, 아유, 거기도 뭐 주식 이제 많이 배운 거지. 옛날에 윤정두 원고를 대표님, 이거 저 가져가도 돼요? 예전엔 정보가 그렇게 흔치가 않았어요. 포털 사이트에 뉴스도 못 올리게 했었잖아요. 응? 지금 와가지고 뭐 시황을 돈 받고 팔아먹고 앉아있던데 나쁜 사람들인 거고. 어쨌든, 지금의 기준에서 예를 들면은 기아의 월봉을 보시면요. 주가는 올라가는데 거래가 둔화됩니다. 그럼 이게 왜 그럴 걸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설명하는데 거래량이 줄어야 주가 폭등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매집이 돼서 그래. 미친 또 아우, 그 진짜 거래대금 보세요. 어떻게 돼 있나? 거래대금 증가죠. 근데 왜 이런 현상이 나요? 그리고 보조지표 배울 때 다이버전스가 왜 다이버전스가 나오는지 그걸 설명할 수 있어야 전문가인 거지. 물어보면 몰라도 돼.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리고 쪽박 채우고. 어? 그 물갈이 되면 걔네들이 퇴출되는 게 아니라 계속 마케팅 잘하는 애들이 살아남아 있고. 14배 올랐거든요. 14배 올리다 보니까 이 간격이 높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에코프로가 100만 원일 때, 아니, 에코프로가 10만 원. 작년 1월 말 저점이 11만 9천 원이었어요. 에코프로가 11만 9천 원. 100만 주 터지면 1,190억이 터지는 겁니다. 11만 9천 원짜리 100만 주 터지면 1,190억. 근데 158만 원 가버렸죠. 154만 8천 원인가? 150만 원이라고 치고, 150만 원에 100만 주 터지면 얼마? 1조 5천 원입니다. 15배야. 주가만 15배를 노는 게 아니라, 똑같은 100만 주에 거래대금은 15배야. 똑같은 요 기준의 월봉이지만, 요게 만약에 뭐, 응?
천만 주다. 예를 들어서. 천만 주에 5천 원짜리면은 500억분이 안 돼요. 8만 원까지 올라가죠. 8,400억이에요. 그러니까 거래대금을 보는 거예요. 거래대금을 터뜨리고 올라갔는지. 근데 이 조차를 몰라서 밑도 끝도 없이 기본적인 교재가 금융투자협회에서 시험 보는 자격증 시험 보는 교재에 나오는 기준은 거래대금이 없고 거래량이 증가해야 그러면서 고점을 넘겨야 신뢰도가 있다. 거래량이 터지면서 저점이 깨져야 추세하라고 나오는 신뢰도가 있다. 이건데 그조차도 잘못 얘기하는 거냐. 프로그램 매매 기준은 그렇단 말이에요.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가 쓰는 건데 그 김준영이라는 꼬맹이 나와서 걔가 뭐 하는 애냐면은 여러분 상한가 종목 잡고 싶죠? 알고리즘 이렇게 이렇게 넣으면은 상한가 나와요. 와 수식 밑도 끝도 없던 그런 헛소리 가지고 매출을 그 막 교육생이 몇백 명씩 그냥 한 방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내용은 다 틀려. 근데 못 알아듣는 단어들을 쓰니까 그걸 들으시는 분들은 아 우리 선생님 훌륭하신데 내가 뭐 좀 못 알아듣나 보네 이렇게 환불이 안 나오는 거죠. 근데 그 거짓말을 한번 해봤는데 먹히니까 이놈이 거짓말에 거짓말에 거짓말. 근데 그거를 찝어낼 수 있는 담당자들이 뭘 알아. PD가 뭘 알고 작가가 뭘 알아. 얘가 겁이 없어지는 거지. 박순영이처럼 뻥을 쳐도 모르는구나. 그래서 프로그램 매매에 대해서 뭐라고 그 녀석이 얘기를 하냐면 기타 법인이 매매하는 게 프로그램입니다 라고. 기타 법인이라는 거는요 그냥 윤종두 법인 여러분들 법인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을 증권사에 의뢰해서 증권사 계정을 쓰면은 금융투자로 잡히고 만약에 삼성전자가 자기 계정 가지고 자기네 삼성전자 계좌 가지고 주식계좌로 매매를 하면 기타 법인으로 잡힙니다. 그거는 프로그램을 쓸 수가 없어요. 기관 투자자가 아니니까. 근데 김준영이 왈 여러분들 이해를 잘 하시라고 해드리는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 해드리면 막 귀가 쏠깃하잖아. 재밌고. 김준영이 왈 기타 법인이 프로그램 매매하는 거예요. 이런 거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을 못하죠. 어? 전화되니까 해주는 거야. 우리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게 나야 김준영이야. 그러니까 내가 시스템 매매 다 잡아서 해주지. 어? 이거 포털 가면 다 나오는 내용이야. 읽어보기 힘들어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기타 법인이요. 그 있잖아요. 보험이 수십조 갖고 있잖아요. 그 수십조 운영하려고 그러면은 그냥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위탁이란 단어도 안 써. 그냥 아는 단어 다 쓰는 거야. 그거를 신탁을 해요. 아니 신탁 부동산 신탁하나? 그걸 신탁을 한대. 신탁을 해서요. 바스켓 매매를 해요.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어. 말이 횡설수설이야. 바스켓 매매를 해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보험이 그냥 하는 거니까 프로그램 매매는 기타 법인이 쓰는 거니까 그건 그냥 무시하시면 돼요. 미친 또라이 아냐. 지가 모르면 되는데. 그런 식으로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켰는데 그게 맞겠냐고.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거야. 환불 받아야지. 걔가 몇 년 동안에 그냥 100억 정도 해먹은 건데 그러면 소송 걸어갖고 와우가 먹은 거 싹 빼버려야지. 변호사 앞에 딱 앉혀놓고 그 수강하신 분들 이거 다 거짓말이었으니까 돈 환불 받으세요. 설민석이처럼. 여기 보시면 보험 있죠. 이건 보험은 기관 투자자의 자격을 갖고 있는 쪽이에요. 여긴 기관 투자자로 잡혀요. 기타 법인 여기 있잖아. 외국인도 토마스 형도 뭐 에디슨 형 나카무라 형 그런 외국인은 다 기타 외국인인 거야 그냥. 이거는 외국계 기관 투자자. 보험 금융 투자가 증권입니다. 투신 은행 기타 금융은 뭐예요? 여러분들 스탁론 쓰시거나 이럴 때 뭐 저축은행 뭐 이런 쪽이 기타 금융 연기금 사모펀드 여기까지가 기관이야. 근데 프로그램 그 엄청난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 프로그램이 엄청난 거란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 장중에 실시간 매매 따라잡기 외국 기관 실시간 매매 따라잡기를 한국 전산본부가 증권 전산본부가 코스콤이 쏴주지를 않는데 무슨 용가리 통뼈도 아니고 지들이 그걸 어떻게 실시간 따라잡기 돈 받고 그걸 팔아먹냐고 수식을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두 번째 기준은 프로그램을 그래서 실시간으로 움직임이 나오니까 그걸 보고 대처해야 되는데 와우 매출 1등 한다는 놈이 말도 안 되는 밑도 끝도 없는 프로그램 매매는 기타 법인의 매매니까 그거는 기타 법인이라는 건데 아 그게 보험이 그래서 몇십조를 갖고 있는데 신탁을 해가지고 미친 또라이 아니야 그거 완전히. 그걸 박수치고 듣고 계시더라고. 역시 우리 선생님 최고라고.
여러분들은 이제 두 번 다시, 어? 걔가 그렇게 하는데도 와우, 내 전문가 단 한 명도 그걸 지적할 수 있는 애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정신 바짝 챙기세요. 그런 애들한테 돈 갖다 주고 있는 거 지금. 어? 아까 말씀드린 서한샘이, 박한샘이, 박한샘이. 어? 히트 친 게 그, 저, 인물 대백과사전 몇십만 원을 판다고, 그 CD나 이런 걸로. 조선일보나 조중동에서. 그거 어떻게 우연찮게 구했나 보더라고. 기업 가게도 이런 걸 해주니까 사람들이, 와, 야, 롯데에서 농심이 나온 거였어? 어? 신기하잖아. 그거에서부터 먹히기 시작한 거야. 그러더니 무슨 아까 말씀드린 기술적 분석에 거래량이 없어야 주가 폭등합니다. 미친 헛소리나 하고 앉아있고, 어? 가문수기, 그래도 매출 1위 찍었지. 망치형 갖고 나가서, 아니, 실수할 수 있어. 망치형인데 역배형, 역망치형이라고 써놓을 수는 있어. 그럼 수정을 해줘야지. 아유, 망치형인데 역망치형으로 갖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거를 10분, 20분 설명하더니, 보셨죠, 보셨죠, 보셨죠. 대박이죠? 가입하세요? 그렇게 해서 매출 1위를 내? 그러다가 상패 종목 한번 추천한 다음에 잠수를 타버려? 그건 100% 세일즈 받은 겁니다. 아무리 바보고 주식을 몰라도 쥐 매출 크기가 있고 고객 사이즈가 있고 방송을 나가는 내가 방송에서 상패되기 며칠 전에 그 종목을 세일즈를 했다, 추천을 했다는 거는 그건 100% 세일즈를 당한 거예요. 그런 거 금융당국에서 조사해야 되는 거야, 원래. 어쨌건 다른 얘기 이제 다 잊어버리시고 녹화가 돼 있는 내용인데 참 시비 걸리면 뭐 시비 걸리는 거고 쥐들이 시비를 걸 수가 없지. 걸었다가는 개망신 당하고 우린 소송을 걸어버리지. 피해자들 다 모아가지고 교육받은 사람 다 모이세요. 소송 제가 해드릴 테니까 변호사한테 성공 모습만 많이 주세요. 나쁜 놈들이. 그럼 다 퇴출시켜야 돼. 결론은 이 프로그램 매매가 미친 영향력이 어느 수준이 되냐면요. 오늘 기준만 짧게 보여드리고 흥하연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24일의 기준을 한번 보시면 뭐 내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프로그램이 이제 전환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장중 몇 시입니까? 3시 25분입니다. 3시 25분. 그때 프로그램 매수가 55만 주가 들어왔어요. 이건 뭐라고요? 외국계 기관 투자자 혹은 국내 기관 투자자. 여기까지 얘기를 해드리고 실명을 언급할 정도로 리스크를 안고 가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를 희생하는 거잖아. 걔네가 시비 걸면 짜증나잖아. 저는. 그러면 좋아요 한 번씩 유튜브 좋아요 한 번씩 엄지척 한 번씩 못 해주시나? 아무리 로그인 안 했어도. 미워 죽겠네 진짜. 안 재밌어? 윤정도 이런 얘기 해드리면 신기하죠? 뭐 주식이 무슨 뭐 회사가 좋아서 가는 것 같아요? 수급 논리지. 회사가 좋아서 가는 건 하이닉스 이런 거야. 어? 엔비디아 이런 거 실적 미친 듯이 나온 거. 어? AI가 전 세계를 우리나라 인류를 우리나라 전 세계 인류를 바꾸는 지금 미쳤잖아 지금. AMD 7%, 어? 엔비디아 4.7%. 야, 나 진짜. 이거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거 마무리 짓고 교육. 저 4.7%가 그냥 4.7%가 아니라고 시가총액 20조. 하이닉스의 10배, 아니 20배. 삼성전자의 4배, 5배 되는 업체가 지금 현재 4.6% 올랐다고. 여기 제주반도체 잘 보십시오. 순매수가 55만 주면 무조건 외국인들 기준에 55만 주 수준의 매수가 노출돼 있어야 돼요, 사실은. 물론 이럴 수는 있죠. 이 프로그램 매수 이외에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안 쓰는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기간도 마찬가지고. 음? 그래서 보는 것이 뭐냐면 요걸 봅니다. 아, 이거 끝난 것만 넣어놨구나, 이 녀석에. 그럼 오늘 이 차트를 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아, 이게 끝나고 나서인데, 아, 진짜 우리 직원놈, 아이, 확 그냥 막 그냥 때려줄까? 무슨 내용이냐면, 다른 교재에 제가 많이 갖고 있으니까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누락이 돼요. 어떤 게 누락이 되냐면, 프로그램 쪽에, 아, 죄송합니다. 이게 아까 표현이 제가, 2시 30분부터 매수로 전환됐다 했잖아요. 그래서 누락됐을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누락이 발생되냐면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매도가 157만 주인데 매도가 그렇죠? 매도가 그리고 매수가 210만 주고 순매수가 55만 주고 근데 여기는 순매수로만 나오잖아요.
그래서 순매수 기준에 7만 5천 좀 매던 거고. 근데 여기 보시면 매도와 매수를 볼 수 있게끔 해놨다고. 근데 매도를 눌렀을 때에 예를 들면 157만 주가 외국인이든 기관으로 잡혀 있어야 돼요. 얘는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애고 얘는 추정치지만 그래 안 그래요? 실시간으로 매도한 얘가 더 정확한 거거든. 그럼 여기에 매도를 눌러서 봤을 때 157만 주가 외국인이든 기관에 잡혀 있어요. 둘 중에 하나는 157만 주를 매도했다고 나와야 돼요. 이게 누락이 돼서 안 나온 경우가 굉장히 많고, 특히 프로그램 순매수인데 여기가 매도일 경우가 이렇게 간혹 있어요. 그럼 말씀드린 것처럼 자체적인 매도가 더 있을 수 있잖아. 예를 들어서 매수가 그대로 나와. 여기 매수를 눌러봤더니 둘이 합쳐서 210만 주 매수했다고 나와. 근데 매도가 150만 주가 아니라 300만 주야. 프로그램 이외에 150만 주 또 때리고 있어. 그렇다면 여기가 매도 우위인 게 맞지. 근데 장 중에 보면 이게 없어져. 그리고 그 얘기를 떠나서라도 예를 들면 그 얘기를 떠나서라도 지금 프로그램에 매수가 들어와 있는데 15시 25분까지도 매도로 잡혀 있잖아요. 1464만 주죠. 잘 보세요. 왜냐면은 막판에 50만 주 산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 장 끝나고 딱 16시면 이제 15시 37분경에 저 추정치가 바뀌어요. 누락됐던 게 다 바뀌어가지고 제대로 나오거든요. 그때 기준에 얼마? 60만 주 매수라는 거예요. 프로그램도 60만 주 매수, 얘도 60만 주 매수. 아까 1460만 주 했잖아요, 지금. 그죠? 동시효과 체결 직전에 1460만 주, 64만 주. 결국은 1498만 주면은 얼마 바뀐 거야? 34만 주 바뀌었잖아. 그러면 34만 주가 다 순매수가 돼도 외국인 7만 5천 주 매도해서 34만 주 다 순매수라고 해도 60만 주가 안 되잖아. 이해되세요? 프로그램 쪽은 실시간으로 들어오니까 들여다보면서 할 수 있단 말이야. 아까 이것처럼 차트 다시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프로그램 쪽의 수급이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바뀌어있다고 그랬죠? 프로그램 수급이. 나와봐, 빨리 창피하지 말고. 순매수로 확 바뀌었잖아요. 13만 주 사면서. 이게 28만 5천 주까지 늘어났단 말이야. 그래 주가가 막 치고 올라가는 거지. 그리고 나서 고점 찍고 밀리고 내려오는데 밀렸을 때 이 프로그램이 매도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어요. 단타 치는 애들. 근데 그러지 않고 막 50만 주씩 막 더 때려 사고 있어. 그러니까 차익 실현을 일단 했는데 밀려 내려오는데 여기서부터 다시 때려 사더니 더 사. 더 사가지고 60만 주까지 산 거야.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매매를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를 보시면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매수 기준에 외국인들의 제주 반도체 순매수 기준에 외국인들이 60만 주 매수죠. 근데 매도로 봤을 때 564만 주가 매도란 말이에요. 기관들의 관여도는 거의 없어.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매도 물량 비슷하죠. 그죠? 기관들은 4만 주야. 1500만 주 거래된 애 4만 주. 의미가 없어.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요. 마찬가지로 매수의 기준으로 잡아서 놓고 보실 때 216만 주. 거의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프로그램 쪽을 통해서 매수매도 고빈도 거래를 한다는 거야. 고빈도 거래. 기간은요 거의 관여도 없죠. 그럼 장중에 뭘로 봐야 되겠어요? 얘가 매수냐 매도냐에 따라서 상당 부분이 달라진다. 절대적이진 않지만 프로그램 이외에 매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이진 않지만 상당 부분이 달라진다. 마찬가지입니다. 흥하해운의 경우에도 제가 지금 흥하해운의 그 자료를 PPT를 보여드릴게요. 왜냐하면 그걸 보시면은 그것도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완벽한 자료는 또 별도로 또 있어요. 장중에 매수 매도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는. 근데 이제 흥하해운의 기준은 이제 어떤 범위의 기준이 되냐면 15일 날 온 거 있나? 16일 날 온 거 있나? 15일 원고 있겠다. 15일 원고에 흥하해운을 한번 볼게요. 흥하해운의 이제 현재가를 보시면은 이게 와닿으실 수 있으면 제일 좋고, 그리고 이제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는 아까 말씀드린
이 내용이거든요. 원래는 아까 이제 제주 반도체든 얘든 매도량 800만 주, 매수량 500만 주가 지금 이 시간 기준 10시 40분 기준에 외국인 140만 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매도를 누르고 봤을 때 얘가 진짜 800만 주 매도한 게 다 외국인들 기간에 누적이 돼 있는지, 또 500만 주 매수한 것도 누적이 돼 있는지, 거의 대부분 누락이 굉장히 많이 돼요. 또 장중에 거래가 너무 많이 터지고 그러면은 이 창구 동향도 잠시 멈춰버리죠. 전산이 빠르게 못 온단 말이에요. 집계가 더뎌서. 얘는 그러진 않아. 얘는 무조건 체결 실시간으로 다 돼. 그래서 얘를 중요시해서 놓고 보는 건데, 나중에 프로그램 그 교육만 따로 할 기회가 생기면 자료 다 해서 보여드릴게요. 장중 실시간으로 라이브 방송에서 이건 다 실시간으로 들으신 거지. 그럼 이날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85%에 달하는 종목, 응? 프로램 쪽에서 430만 주산 거예요, 이거. 띄워서 볼까요? 그 다음날에 주가 범위를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흥한해운 같은 경우도. 15일이죠. 12일날 상한가를 갈 때, 얘가 12일날 상한가 갈 때, 대한해운은 상한가 못 갔어요. HMM도 얼마 못 움직였어요. 아니, 무슨 뭐, 예멘 반군 공격하면 얘한테만 수혜가 있나? 아,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너무하잖아. 그 결론은 매도와 매수의 기준에 이제 프로그램하고 똑같은 기준이 잡혀지는데, 이때 보시면은 430만 주면 얼마예요? 1.8%입니다. 대주주 지분 84.92짜리에 1.8%를 매수한 거예요. 그러면서 상한가 간 거예요. 유통 물량이 별로 없는 종목에 1.8%를 사니까. 다음날 그대로 다 패대기 치고 나가죠. 그래서 이날 1월 15일날 5,170원 찍고 밀릴 때 전량 매도를 때려드린 거야. 이때가 2억 4천만 주짜리니까 1조 넘기던 그 시점이란 말이야. 4천원만 넘기면 뭐 1조 수준이지. 5,300원까지 왔어, 17일날. 그리고 얼마냐고, 지금 30%가 넘게 깨졌어요. 그러면 그냥 예멘 망군이고 나발이고 윤종도 뭐라고 설명할까? 얘 저평가는 아닙니다. 예멘 망군 개뿔 풀 뜯어먹는 소리고 미치는 영향력 극도적으로 제한적입니다. 과도합니다. 밀리면 차익 실현입니다. 양봉이면 안 팔아도 돼요. 순식간에 이렇게 무너지잖아. 거래는요? 없죠. 1억 주 터지는 게 10분의 1 트막이야. 돌릴 수 있을까? 뭐 예멘 이슈 나오면 한번 반짝할 수 있어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의 매도 부분이 장중 실시간 매매 따라잡기, 외국인 기간 매매 따라잡기는 죽어도 그렇게 나올 수가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걸로 놓고 보실 때, 이날 기준에 윤정두가 설명해 드릴 때, 자,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요? 흥하연 좋다는데 왜 윤정두 초치세요? 초치는 게 아니라 수급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예? 보시면은, 프로그램이 실시간으로 나오는 프로그램 매도가 330만 주인데, 외국인이 140만 주뿐이 안판 걸로 돼 있다. 개인들이 흥분할 수 있다. 야, 어제 430만 주셨어. 다른 애들이 140만 주 혹은 차익 실현 이것뿐이 안 나왔으니까, 야, 이거 뭐 상한가도 갈수 있어. 아, 갈수 있지. 근데 꼬리가 달리는 순간 이걸 보면서 정리를 하시란 얘기예요. 어이구, 많이 팔았네. 어제 들어온 물량 다 팔았네. 이해되세요? 그 교육 내용을 지금 올려드리겠습니다.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그 교육 내용, 흥하해운하고 제주반도체를 통해서 그 내용을 확인을 해보시라는. 이런 거를 지금 여러분들이 시간 내서 주무시면서 조시면서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라이브 방송은 듣기 싫어도 장중에 그때는 뭐 예제를 뭐 따로 잘라서 볼 게는 그 실시간으로 다볼수 있잖아요. 다 교육해드리고. 그러니까 독립해서 윤종도 회사에 와서 독립해서 전문가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회원하다가 독립해서 전문가 하신 분도 계시고. 윤종도 출신 한국경제TV에도 윤종도 회사, 윤종도한테 배워나간 회사 그 연구원 출신이 한국경제 아직도 한 5명 있어요. 매출 1등하고 있는 애도 있고. 많지. 김주욱이 뭐 안인기 뭐뭐 뭐 까라까라 박병각이 뭐, 거기다가 저기 SBS 같은 한용희부터 해서 MBN의 무슨 저 누구야 그저 박 그저 토요일 아침에 나오는 애들 이름도 다 까먹네. 박근호 이런 애들부터 해서
이시우, 박승려 TV의 이시우, 그 또 빠박이 조용호, 어? 이데일리, 뭐, 서경, 없는 데가 있어, 윤종두 제자들이. 근데 꼭 나쁜 것만 배워가서 마케팅만 배워가. 이런 내용들은 배워가질 않아요. 머리에 똥만 차가지고 애들이. 안 배워가, 농담해라. 그 애절하신 분들, 진짜 내 계좌의 수익을 원하시는 고객분들만 이런 걸 공부하시고, 전문가 애들은 지가 다 전문가야. 어? 그러나서 그냥 뭐 대도 않는 소형 개잡주, 야, 잡주하지 말고 대형주 들여. 어? 얼굴 들고 다닐 수 있니, 너? 그럼 개잡주 갖고 또 매매 돼? 매매 된대. 야, 임마, 니 혼자 하는 거하고, 씨, 니 고객이 만약에 100분만 돼도, 그리고 와우 같은 경우에, 어? 저가 상품에 인원 많으면 1,000명씩 되잖아, 회원이. 1,000명이 1,000만 원 들어가면 얼마야? 100억이에요. 그 100억이 쑤시고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 종목을 매매해야 되는데, 시가총액 무슨 뭐 1,000억짜리, 2,000억짜리. 그러면은 앞에 들어간 사람은 땡큐 한 거고, 뒤에 들어온 사람은 다 물량 받자. 어? 그래 놓고 우리 선생님은 진짜로 이거 주고, 어우, 주가가 올랐는데 내가 빨리 못해서 그렇구나. 그거, 아, 이게 내가 당했네. 깨우치는 순간 계좌는 다 박살나 있고. 소형 잡주하지 마세요. 응? 브로커 애들이 전문가 애들한테도 세일즈를 해요. 그래서 제주반도체까지 다 끝내드린 거죠. 어? 제주반도체까지.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그 제주반도체의 이 수익 범위들을 이런 그 프로그램까지 한 술에 다 배부를 수 없고 알아듣기 힘드시겠지만은, 그러니까 수익부터 내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주반도체 지금 월봉 보면 이거 오버슈팅이라고 여기저기서 악쓰죠. 어, 오버슈팅이야. 165% 올랐고 뭐 여기서 조정받을 수도 있고. 어, 근데 양봉인데 매매 안 하나? 시장 조치 들어가면 모를까? 시장 조치 안 들어간 상태에서 양봉이면 매매 안 해? 매매해야지. 두부류라 그랬잖아요. 무조건 하지 마. 무조건 물방해. 둘 다 바보들인 거야. 윤정도는요. 무조건 하는 건 그 바보, 그러면 안 되고 큰일 납니다. 위험 고지해드렸죠? 양봉이면 들어가서 매수 수익 내고, 꺾이면 뒤도 안 돌아보고 차익 실현하십시오. 이런 종목을 무슨 펀드멘털이, 아, 제주반도체가요. 아, 이 업체가요. 온디바이스 AI 수혜주의 대장이, 뭔 헛소리야. 그 얘기하는 사이에 주가 막 20% 밀리면 그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나쁜 놈들이 막 기관들이 막 팔아서 그게 아니에요. 뭐 선대이냐? 박순혁이야? 그런 거짓말로 사람들 현혹시키게? 2차 전지가 언제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밀렸어? 이거 잘 보세요, 월봉. 어? 이 잘 보세요. 자, 에코프로의 주봉입니다. 월봉하고는 차이가 있지만, 에코프로의 주봉입니다. 에코프로가 1월 말에 11만 9천 원이었어요. 1월 말에. 그 2월 1일 날부터 에코프로 BM이 거래가 터지면서 움직인 거예요. 그러면 작년에 가장 먼저 움직였던 거는 1월 26일 날 포스코 퓨처엠 14% 오른 거. 그게 폭등 나오기 시작한 전조예요. 에코프로가 2월 달부터 4월 말까지 10만 원짜리가 40만 원. 3월 말까지 두 달 동안에 2월부터 3월까지 50만 원 가죠. 10만 원짜리가 50만 원 가서 400% 오른 거예요. 두 달 만에. 제주반도체 뭐 얼마나 올랐다고. 또 금양이 700억짜리를 박순혁이 앞잡이 세워서 어, 주가 그냥 마사지 좀 해가지고 적당히 해야 되는데 12조까지 땡겼죠. 700억짜리를 12조까지 땡겼어. 쓰레기들도 아니고. 700억일 때 형성돼 있던 자사주를 1500억을 팔아먹고 그 돈도 빼먹으려고 몽골에 돈 보냈다고 그러고 콩골에 돈 보냈다고 그러고. 아이, 나쁜 놈들 하죠. 근데 에코프로 주봉 보세요. 그런 내용의 위험고지를 다 알고 있지만 에코프로 시가총액 40조를 넘기는 그런 종목을 매매를 안 합니까? 왜 안 해? 수익을 주는데. 우리 2월부터 7월 말까지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포스코 그룹주들 50% 이상 채워가면서 배 터지도록 먹었잖아. 지금은 반도체에서 수익 내고 있고. 결론적으로 에코프로 주봉 잘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에코프로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런 종목이면 제주반도체 이런 상황이잖아. 무서워서 못 산다고 그러잖아. 이거는 어떻게 샀어,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이거 어떻게 샀냐고. 그리고 이거 무서워서 못 사죠. 어? 근데 4월 11일 날 82만 원 찍을 때로 주가를 당겨보겠습니다.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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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아까 여기가 너무 올라서 못 산다 한 자리가 이 자리예요. 퍼센테이지로도 무지 올라갔고 제주반도체도 1월달에 벌써 165% 많이 올라왔습니다만 꼬리가 달리면 그때 돼서 이런 꼬리에서 차익 실현하시고 재편입하면 돼. 어? 여기서 냅뒀더니 더 가더라 하고 박순일 같은 나쁜 놈들 얘기 듣지 마시고 이걸 왜 팔아요? 냅두면 더 가요. 이 새끼 주식 50%씩 밀려버리면 금양 50%씩 밀리면 잠수타고 나타나질 않았던 애예요. 두 번씩이나. 세 번째 간이 그냥 배 밖으로 나와가지고 어? 세 번째 다시 기어 나와서 쥐가 안 나온다고 얘기해놓고도 다시 기어 나와서 보셨죠? 내가 얘기했죠? 150만원 갔죠? 이거 공매도 때문에 이거 밀린 고점에서 밀린 거야. 어떻게 한꺼번에 다 밀릴 수 있죠? 미친 또라이 아니야. 2차전지 섹터 ETF에 같이 돈이 묶여 있었는데 한쪽이 빠지면 다 같이 매도가 나가지. 그 기본도 모르는 놈이 무슨 애널리스트였다고 뻥을 쳐. 차익 실현 욕구가 안 나오겠어요? 3일 만에 9조짜리가 18조까지 다 가버렸는데 7월 24 상한가, 7월 25 폭등, 7월 26 또 상한가. 포스코 인터내셔널 9조짜리가 18조가 17조가 됐다고. 꺾이는 순간 전량 차익 실현 안 하겠어, 누구든? 기본 아니에요? 그래놓고 7월 28일, 7월 31일 날 지가 그렇게 요구를 했던 미래에셋 ETF 상품 1억씩 두 번 샀다고. 아니, 미래에셋은 욕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돈 버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래놓고 얘기해서 사람들이 우르르 사가지고 그 친구 영향인지 모르겠지만은 미래에셋 상품이 2, 3천억이 팔려버려요, 순식간에. ETF가. 그 2, 3천억 팔린 게 어떻게 됐어? 그게 주가를 또 매수를 하다 보니까 방어가 된 거지. 고점 못 넘겨요. 그러다 주가 빠지면 맨날 공매도 욕하고 그 또라이가 그러고 다니니까 국회의원들이 막 어? 야 불러가 얘가 대단한 엔젤 검증도 안 해보고 막 써가지고 어? 야 금융당국 깨트려. 아유 그 얘기하지 맙시다. 결론은 그래서 저희 동그라미 쳐준 부분이 150만원까지 올라갈 때 이 기준이 된 거고요. 어디서든 이런 꼬리가 나오면 무조건 정리하는 게 옳아요. 그리고 82만원 찍고 50만원까지 이탈됐던 겁니다. 추가적으로 갔던 이유 중에 하나는 MSCI 지수에 편입이 됐어야 되는데 에코프로를 편입을 안 시켰단 말이죠. 왜? 단기 급등이 나와서. 그래서 오히려 액티브 쪽에서 더 사들이면서 더 인덱스가 들어와야 될 시가총액이 커지다 보니까 기준이 확장이 된 거고 요 기준에 거래량으로 보시면 안 돼요, 사실. 거래 대금이 상상을 초월하게 거래 대금 터졌죠. 요 꼴에서 그냥 끝난 거예요, 얘는. 지금 거래 대금은 20분의 1, 30분의 1 이렇게 돼 있죠. 그런 종목이 어떻게 반등이 나오겠습니까? 우리의 오늘의 교육의 주된 내용은 이건 거죠. 요거. 어? 요게 뭔데? 이거죠. 이게 이렇게, 이렇게. 동그라미 쳐드린 왼쪽 거. 그래서 결론은 제주반도체가 저렇게 간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막연하게 뭐 이거 많이 올랐으니까 뭐 못 가요. 우리가 검색계 올해 들어서 검색계 나온 게 14,000원대예요. 어? 그리고 15,000원, 16,000원, 17,000원, 18,000원, 20,000원대까지 다 떴어. 이거 어떻게 하나? 어차피 할 거면은 지금 들여다보시고 시장 조치 들어가 있으면 쉬어가시고 그리고 조금 전 거는 일반 여러분들이 보신 차트고 이거는 로그 차트라고 그랬어요. 로그 차트는 여기 몇 퍼센트 올랐는지 퍼센테이지 크기만큼의 크기로 보여주는 게 로그 차트입니다. 거래 수반되고 고점 넘기죠. 박한샘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헛소리가 안, 뭐 그런 헛소리에 현혹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래가 없이 어떻게 고점을 넘깁니까? 신뢰도가 없어지는 거예요. 꼬리 달리면 정리하십시오라고 다 표시해드린 거고. 됐죠? 그래서 제주반도체 더 들여다볼 수 있다. 다만 여러분들 혼자 매매가 가능하시면 혼자 하시고 나 혼자 힘들어요 하시면 윤정도한테 오시고 또 나중에 돼서 야 윤정도 네가 이거 사라 그랬잖아. 내가 언제 이를 사라 그랬어. 우리 유료회원들한테도 이거 사람 말을 안 하는데 1조 넘겼으니까 좀 보고했다라고 하는 거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작년 1월 달에 1950만 주짜리잖아요. 걔가 작년 1월 달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1조가 안 됐어요. 5만원 넘기기 시작하면서 1조 수준이 됐을 때부터 매매를 해서 1월 3일 상한가는 1조가 안 됐을 때예요. 1월 25일 상한가는 1조 넘기고 있을 때 그 상한가 다 잡아먹고 3월 16일 상한가 다 잡아먹고 8월 31일 검색계 12만원 포착되고 그게 4%인가 7%인가 그런데 12만원 포착되고 상한가 가고 그러나서 7거래일 만인가요? 24만원까지 그 수익 다 잡아먹고 전량 차익 실현 재편입 뭐 하면서 마지막에 손절도 했지. 마지막 물량은 제주반도체도 뭐
추이 추세는 여러분들이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케빈 선생님께서 이제 오늘 무지하게 오늘 장중 내내 케빈 선생님께서 내일장 2400개 종목에서 들여다보실 수 있는 종목이다 표시한 거예요. 2천만 주 터지고 양봉이면 볼 수 있다 이렇게 살아오른 게 아니에요. 거래가 안 터져. 은봉이야. 못 들어가. 그리고 오늘 VVIP방 아까 보여드렸죠. 케빈 선생님 매매하신 거 봐봐요. 계속이야 계속. 하루 종일. 오늘 조금 여유가 있어서 이제 접속하셔서 매매를 하셨는데 저렇게 되실 수 있도록 매매 다 하실 수 있도록 후기 다 올려주시잖아요. 아니 왜 공부 안 하세요? 대표가 윤 대표가 해주는 이 종목 검색기만 활용해도 되고 아니 검색기에 나오니까 지금 매매를 활용하셔서 수익을 잡아내시는 거죠. 제주번트치까지도 우와 그 짧은 순간에 빠빠방 하고 신호가 나오는데 벌써 이미 매매하시고 차익실현까지 방어 사주신다고 아유 먹고 싶다 그냥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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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한 사라에 30만원이더라고 와 아이고 이게 한 사라에 이걸 한번 사주셨는데 절반뿐이 못 먹어서 아자 이렇게 행복하니까 현무암으로 제주반도체 만드나요 이렇게 되는 거야 156% 이 기준에 주력계좌 따로 있으시고 변동성 매매 따로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저런 흐름의 기준을 수익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다시금 말씀드려요. 매매 따라 하기의 기준을 저거를 왜 여러분들이 저거를 왜 여러분들이 못 잡아내시냐고 수익을 함께 하시고 전화하셔서 함께 하시고 월요일날부터 이제 매매 따라하기 저거 하나로 완전하게 여러분들 원금회복이라는 단어를 좀 제발 쓰지 마세요. 어떻게 원금회복을 하나? 수익이 그냥 넘쳐나가지고 입이 째져 있어야지. 어떻게 이렇게 좋은 장에 원금회복 얘기 나와? 아 시장이 7% 빠졌는데 뭐가 좋아요? 아니 시장이 7% 빠지거나 말거나 하이닉스 삼성전자 신고가 랠리에 월요일날 하이닉스 신고가, 리노공업 신고가, 화요일날 HPSP 신고가, 수요일날 제주반도체, SFA 반도체, 고용 신고가 다 반도체는 다 신고가인데 왜 그렇게 쉬운 거를 못하냐고 10월 말에 KBS 방송 나가서도 KBS 머니 올라나가서도 전부 반도체만 악을 썼잖아요 윤정두가 2차전지 다 때려 팔으라고 그러고 2차전지 팔라고 했다는 욕 그렇게 먹는 그런 장에서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다시 볼까요? 시가총액 테슬라는 끝났다니까 걔는 아니, 테슬라에서 우리가 엄청난 2차전지의 수익을 봤으면 됐잖아 바이든 대통령 덕분에 미국의 시가총액 1위 누구예요? 마이크로소프트사 사상 최대치 고점 넘기고 10% 이상 어휴 10%가 뭐야 350달러에서 405달러까지니까 이거 얼마야 그러면은 55달러 올라왔네 55달러면은 10%만 돼? 15% 되겠는데? 그러니까 시가총액 1인 거고 그 다음에 애플 얘는 사상 최대치 고점 찍고 눌렸다가 다시 이제 그것 좀 넘기러 또 가는 거고 얘가 2위예요 지금 현재 그 다음에 알파벳이 52주 신고가 랠리 얘를 보는 이유는 알파벳이 지금 땡큐하잖아 얘네가 클라우드 사업 부분 뛰어드니까 애플도 그렇고 MS도 그렇고 그러니까 반도체 수요 애플은 안 그래? 온 디바이스 AI가 반도체 안 들어가요? 사상 최대치 고점 1.48 남았죠 얘도 이제 4위가 누구야? 아마존. 얘도 신고가 랠리야. 얘도 지금 서버부터 해서 클라우드 사업 부분 AMD랑 AMD는 알파벳이고 하여간에 계속 52주 신고가 랠리야. 메타는요? 메타 플랫폼 페이스북은요? 얘네도 당연히 필요하잖아 지금. 안 필요해? 서버 확장해야지. 서버 확장해야 될 거 아니야. 얘가 시가총액 6위, 사상 최대치 고점 넘겼고 그러니까 6위까지 해서 사상 최대치 넘긴 게 이제 메타가 넘겼고 애플, MS 그리고 알파벳이 목전에 있고 아마존은 이제 50일 랠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셨던 테슬라 윤정근 말 듣고 다 파는 테슬라 얘는 지금 명함도 못 내밀어 시가총액 지금 박살나고 있어 순위에서 계속 밀려 이때 미친 듯이 올라간 이때 왜 올라간 거예요?
바이든 대통령의 민주당 정부에서 친환경 정책이 원래는 어느 걸로 잡혀요? 신재생 에너지죠. 근데 바이든 대통령 때 전기차의 기준을 잡아줘서 얘가 날아가면서 얘로 인해서 배터리 3사가 250% 350% 올랐어요. LG와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이. 그 시가총액 극대용주들이. 그게 2차 전지의 시발점입니다. 농담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2조 달러에 선거 끝나고 2조 달러에 경기부양책 돈 뿌리면서 한번 오버슈팅 나온 거고 고점 대비 75% 깨졌고 그러고 나서 일부 반등 나왔는데 우리나라는 23년도에 미친 듯이 날아갔죠. 또 22년도 하반기에 누가 날아가요? IRA가 호재여서 날아가 또라이들 얘기를 왜 들으시냐고. IRA가 호재야? 어? IRA가 중간선거를 앞두고 야 우리도 보수적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선거 때 표 좀 주세요. 그 IRA가 규제지. 정치적인 쇼 때문에 IRA를 더 세게 이제 확장을 시켜놓은 건데 그게 어떻게 호재입니까? 중국산 못 쓰게 하면은 악재지. 폐밧대를 갖다 써 미친 거지. 근데 그걸 호재라고 헛소리를 하고 우리는 그 수익 냈잖아. 근데 이 얘기를 꼭 해줬잖아. 그리고 실질 올라간 거는 2차 전지 중에서 누가 올라간 거예요? 22년도 하반기에 테슬라도 못 갈 때. LG 에너지 솔루션이 간 거예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 LG 에너지 솔루션이 간 거야. 어? 시가총액 2위짜리가 75% 올랐어요. 시가총액 2위짜리가 75%. 22년도 하반기에. 어? 그리고 얘가 75% 올라오면서 누가 올라가요? 시가총액 5위 LG화학, 시가총액 6위 삼성 SDI가 70% 75% 올랐어. 이때 에코프로 BM하고 포스코홀딩스는 20% 30% 올랐어요. 그럼 실질 누가 오른 거야? 얘네가 오른 거죠. 어, 금양도 갔는데 금양 그 쓰레기 700억짜리를 장난친 거 어? 전환물량 800만 주 행사하면서 원통형 배터리 얘기하고 7월 25, 26일 날 상한가 만들었잖아요. 시가총액 3천억 원일 때. 그때 매수를 했죠, 우리도. 상한가인데 왜 안 해? 그러니까 5천만 주짜리였으니까 7천 원이면 뭐 얼마예요? 3,500억? 4,000억? 그거를 두 번 상한가 만들어. 왜? 8월 달에 전환사채 행사했다니까, 나쁜 놈들이. 5,000원 이하에. 800만 주를. 그 중에, 30% 240만 주가 유광지 회장이 코럽션 행사했고, 지가 다 받아간 거야. 근데 2차 전지의 변동성이 그렇게 확장될지 몰랐지, 자기도. 그렇게 해서 몽골 띄워놓고 장난치다가, 결론은, 11월 9일 날, 정확히 11월 9일입니다. 그날, 네 번째 상한가 찍을 뻔했죠. 10월 달에 상한가만 나왔고. 그게 불법행위를 했잖아. 박순혁이가 유튜브 같은 데 나가서, 홍보를 왜 갔겠어요? 임직원들이. 그 계약 100% 다운되니까. 이 자체가 불법입니다. 내부정보잖아. 계약 100% 다운입니다. 나쁜 놈들이지. 그 상태에서 외국계에서 매수하는 것처럼 해놓고 주가를 42,500원까지 땡겼네, 그날? 응? 그니까 7월 25일 날 7,000원대 종목을, 어? 7월 25일 날. 그니까 8월부터 8, 9, 10, 세 달 보름 만에 실체도 하나도 없는 놈이 7,500원짜리를 42,500원까지 땡긴 거예요. 그럼 얼마야? 5,000원 행사한 물량을 3만원에만 팔아먹었어도. 응? 주당 3만원 이익이 남았으면 800만주. 유광재 회장 거 안 팔았다고 치고 500만주만 쳐도 1,500억 해먹은 거야. 1,500억. 응? 박순혁이 앞에 세워놓고. 거기다가 그것만 해먹어서 그 이후에 작년에 미친 듯이 날아가니까 아니 실체가 없잖아. 걔네가 뭐 삽을 팝니다. 부산에 기공식 가면 돼. 아유, 그 얘기 하지 맙시다. 어? 그래서 2차 전제 역사는 그 유튜브에도 다 설정을 해놨으니까 그거 참조하시고, 그리고 요 전화번호 있으니까 전화하시고. 아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내십시오. 어? 아, 그리고 엔비디아를 안 보여드렸구나. 그래서 결국은. 그죠? 엔비디아. 엔비디아가 그래서 결론은 잘 보세요. 얘가 시가총액 5위입니다. 그냥 소형 싸구려 종목이 아니라 시가총액이 5위라고. 4위를 넘길 걸로 저는 본다고. 68% 밀렸다가 사상 최대치 고점 넘기고도 75%인데 오늘까지 하면 80% 이상. 사상 최대치 넘기고 80% 이상.
그리고 모든 글로벌 시장은 22년 9월 말 10월 초가 저점입니다. 모든 글로벌 시장은 종목도 그렇고 거기서부터 450%였는데 지금 뭐 한 500% 돼버리겠는데 이러면 480%네. 네? 그리고 작년 1월 이후에는 350% 넘기겠는데 346%네. 대단하죠. 이거 다 이기고 있죠. 당연하지. 우리의 소중한 회원님들의 자산이 반도체 쪽에 50% 이상 집중돼 있는데 하이닉스에만 40% 이상이 들어가 있는데 황태자님은 포스코 퓨처엠 7월 24일날 전량매도 그리고 나서 포스코 DX에서 추가 폭등 8월 달에 어마어마하게 그리고 나서 10월 16일날 전부 그냥 다 압축해서 하이닉스 12만 3천 원을 사놨는데 우리가 집중해서 안 봐요? 그리고 변동성 매매할 돈은 또 따로 갖고 계시지. 올해 들어서 저점 대비 얼마? 30%, 32%네. 허허 참나. 하이닉스의 20배라고 시가총액이 삼성전자의 4배, 5배라고.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렇게 못 갈 것 같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보여드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시장 대비 지금 10배, 20배 올라와 있어요. 응? 동학개미 때문에 죽어나간다 그런 헛소리들 듣지 마시고 2015년 이후에 2015년 12월 왜 2015년 12월을 봐요? 11년 6개월 만에 금리 인상을 한 거예요. 금리 인상을 할 정도로 경기가 좋아졌다. 아시겠죠? 한간에 지금 방송에 금리 인하 미국에서 안에서 시장 빠진다. 미친 또라이들이 그거는. 금리를 인하해서 경기를 부양할 정도로 시장이 어렵다는 내용이에요. 그럼 시장은요 박살나는 거지. 무슨 랠리가 나와 죽는 거지. 2000년 이후에 모든 금리 인하 시기에는 시장은 빠집니다. 폭락이 나와요. 2020년 이후에 금리 인상 시기는 다 급등입니다. 이번에만 급격한 금리 인상할 때 눌려있던 거는 21년도 대선 끝나고 돈을 2조 달러를 뿌렸기 때문에 그래요. 응? 대통령 취임하면서. 그래서 금리를 적절하게 못 올려서의 기준인데 어찌됐든 삼성전자 2015년 말에 국내 증시 시장 지수가 1960인가 1980인가래요. 응? 지금 20%대 올라왔죠. 22%, 3%. 삼성전자는요. 저점 대비 240% 10배. 그게 주도준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이닉스는요. 400% 이상 올라있어. 그게 주도준 거예요. 업종 대표주 다 갖고 와보세요. 얘네들처럼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지수를 땡겨놓은 게 있는지. 응? 시가총액 또 상승률을. 2017년도 하이닉스 순이익 10조. 2018년도 15조. 내년 순이익 예상치 10조로 회기. 응? 그런 실적을 내는 쪽이에요. 그 실적을 바탕으로 랠리가 나온 거고. 지금의 기준에 엔비디아보다 고점 돌파를 못하고 있다? 사상 최대치 고점 돌파하고 80% 올라가는 엔비디아 대비해서 이러고 눌리고 있다? 저는 내일 한 방에도 15만 500원 넘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 실적 상승을 초래. 엔비디아 29%까지 하루에 올랐는데 얘 29% 올라가도 이상할 거 없어. 그럼 내일 하루에 그냥 1년 수익 뽑아내는 거야. 농담해라. 뭘로? 매매 따라하기로 혹은 VVIP방 포트 구성으로. 대수오미 선생님께서도 가급적이면 옮겨오세요. VVIP방으로. 그거 예를 들어서 지금 VIP방에 2 플러스 3, 396만 원이시잖아요. 저라면 그냥 VIP방, VVIP방으로 그냥 옮겨오시겠어. 한 달 깔끔하게 해서 수익 내시면 되지. 완벽하게. 실시간으로. 매매가 원활하신 상황이시잖아요. 그걸 굳이 문자 받으시고, 동영상 녹화한 거 보시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특히 매매가 원활하시고 접속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이라면 매매 따라하기를 하시고 하루에 한 종목이든 아니면 뭐 매매 못하는 날도 있고 그렇게 해서 하루에 1, 2%든 또 내일 같은 장에 얘기했잖아. 지금 한미반도체 노리고 있다고. 거래가 없어서 이제 내일장 공략도 넣어놓지는 않았지만 시가총액 5조, 6조, 6조짜리 이런 수준에서 또 하이닉스 갭 상승 한 2, 3% 딱 나와주고 7, 8% 땡겨버리면은 얼마나 따뜻한 3, 4%의 수익입니까? 당일 기준에. 주력 포트에서는 계속 수익 차곡차곡 쌓는 거고.